대학 김상지점에서 그럼 인하 대학은 인하대학은 아 그렇구나 그치 아 인근 저기 쭉 저 지금 학 되는 지 4년 됐나 5년? 5년 전가? 아 얘들 정말 가져와야 되는데. 방아와이 보다 남보래 줘. 네, 여기는 다시 횡서입니다. 아, 재능대학대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 대 재능대학교의 이제 오늘의 두 번째 경기를 여러분께 중계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아, 역시 천보성 감독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 이제 인하대학교 재능대학교 이제 오늘의 두 번째 경기 대학교인데요. 뭐 인하대학교는 뭐 야구로 이제 유명한 학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주성룡 감독도 왔다 갔습니다만은 예전에 이제 인하대학교 전성기 때의 이제 감독이라도 볼 수 있죠. 네. 지금은 허세환 감독이 하고 있는 인하대학교. 자, 인하대학교 타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는 중견수 김진희 선수, 2번에 이루수 조장근, 3번에 지명타자 김시훈, 4번에 우익수 오선우, 5번 타자 유격수 김태연, 6번 타자 좌익수 이한솔, 그리고 7번 타자 삼루수 김승민 선수, 8번 타자 포수 김윤호, 9번 타자는 1루수 이지섭, 투수는 박성모 선수입니다. 여기가 이제 인하대학교 타순이 되겠습니다. 수비에들하는 재능대학교 수비 위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는 아, 한양대학교, 아, 고려대학교의 이제 예, 수비 위치인데요. 잘못 여러분께 보내드렸네요. 네, 자, 재능대학교는 투수가 이재민 선수입니다. 그리고 포수가 장범수 선수, 1루수는 이수민, 그리고 2루수는 하성준, 3루수의 신주영, 유격수에는 변상권 선수, 그리고 좌익수의 박효신, 중교수의 양석준, 우익수에는 윤석주 선수, 투수는 재능대학 이재민 선수입니다. 지금 한양대학 지금 인하대학교는 투수가 박성모 선수고요. 자, 지금은 인하대학교가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1번 타자 김진희 선수입니다. 와일드 피칭, 그러면서 투볼 나싱이 됐습니다. 천보성 씨. 네. 자, 이 재능대학은 좀 우리 야구 팬들한테는 조금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대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4년째인데. 네. 그래가지고 감독은 지금 김상진 감독이 하고 있고. 김상진 감독. 예전에 인하도 계속 코치성을 했었죠. 네. 굉장히 드물게 또 네. 야구 학과가 있고. 아, 이 재능기 대학에는 예. 재능대학에는 재원이 굉장히 그 단단하고 네. 또 특히 그 야구부한테 지원이 막강합니다. 네. 그래서 총장님 이규호 총장님과 박성훈 이사장님이 저희들 야구인으로 봐서는 가장 그 고마운 좋은 네. 일이죠. 네. 예. 이게 처음에 창단할 때 정연발 감독이 이제 예. 이 팀을 처음에 맡았지 않습니까? 창단 감독이었는데 잘 네. 단단한 기분을 만들고 네. 예, 지금 김상진 감독이 잘 하고 있죠. 네. 저희들이 이제 2년제고 이래서 네. 저 학교 후원이 좀 미흡하지 않나 싶은데 네. 이사장님과 총장님이 잘 그 야구에 대한 관심도 많고 네. 선수들이 충분하게 그 열심히 야구만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대단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네.
투수는 이재민 선수. 자, 베이스 볼스로 나아가고 있는 김진휘. 2번 타자 조장근 남았습니다. 예, 이나대학교는 전통이 있는 그렇죠. 예, 대학 야구에 주성로 감독이 오래 하면서 정성을 많이 내었고 그 다음에 김상진, 양승강 감독을 통해 지금 허세환 감독이 허세환 감독이 몇 년째 저 4, 5년 계속 오래 하고 있는데 좋은 선수도 내고 노하우 설주하는 일로 허수환 감독은 뭐 광주일고에서 이제 우승 수없이 많이 시키고 이나대학교 이제 감독으로 스카우트 돼가지고 이제 이나대학교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요. 정말 그 아마추어에서는 고등학교 대학교를 이제 점전하고 끈기 있고 이렇게 하고 잘했고 등등 나 있습니다. 유격수로서 고등학교 때는 악바리 감독인데 지금은 아주 저 멋쟁이 감독으로 이렇게 자, 2번 타자 조장근 선수 볼 카운트는 원볼 원스트라이. 조금 그 이나대학교하고 개명 대학교하고는 조금 그 실력 차이 좀 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어떻게 열심히 해서 점수를 줄이느냐 다음 경기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1백 현재 지금 바로 제2구장에서는 서울대학교와 지금 경기를 갖고 있거든요. 이광 감독을 잠깐 만나고 봤는데 뭐 서울대학교 목표는 아무튼 언젠가 한번 1승을 한번 해보고 싶은 대학. 재능길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이 재능대학은 제가 지금 재능기 잠깐 그런 것이 재능대학 야구부가 지금 경기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배구에도 초등학교 재능기 대회가 있어요. 아, 파울. 그래서 지금 입에 재능기가 입에 붙었습니다. 아, 지금 그 투수 좋은 볼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민 투수.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가장 그 프로 야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아마추어 특히 고등학교 대학 수준한테는 공격적인 공격적인 투구 공격적인 타격. 2루수인 조장근 2번 타자 원벌 투수락에서 볼을 뺐는데요. 자, 도루에 대비해서 포수 장범수 선수입니다. 1회전이고 또 투수락 마무리해서 작전을 대비해서 볼을 뺐는데 아주 고급 야구죠. 고급 야구인데 그냥 공격적으로 승부를 했으면 좋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투스타이 마운드에 작전이 잘 안 나오거든요. 이제 작전 나왔습니다. 자, 1루 주자 2루 달리는데 그대로 여유있게 들어갑니다. 도루 성공. 예전에는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나면 좀 봐주고 그랬는데 요즘 그런 거 없더라고요. 야구는 모르지 않습니까? 앞에서 뭐 6등에서 9회 역전될 될 뻔한 그런 아찔한 경기를 했는데 그 좀 아쉽네요. 투스타이 마운드에 그냥 승부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투스타이 원볼 하이널 볼 버리다 보니까 지금 풀카운트가 돼버리죠. 2번 타자 조장근 6구 파울. 지금 부랴부랴 시작된 2017 전국대학야구 주말리그 어제 이제 개막을 해서 이제 계속해서 장기리스로 접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너무 막 준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준비가 덜 된 과정, 특히 이제 이 각 학교의 프로그램이 안 남아 있거든요. 스트라이크아웃 됐어요. 조장근 삼진. 자, 원아웃 세이브자 2루. 그래서 제가 선수를 자세히 지금 소개를 못 드린 점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뭐 그 대학 야구니까 브루필이나 이런 게 상상이 나와 있지 않고 다음 주에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다음은 3번 타자 김시윤, 지명 타자 나왔습니다. 워낙 뉴스 게스트님 다 잘 아시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잘 이렇게 제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명 타자 김시윤 선수. 자, 포수 장범수가 이재민 투수한테 뛰어가고 있습니다. 재능대학입니다. 인천에 있습니다. 이 대학은 어제 디지털 대학과 경기를 재능대학이 가졌군요.
그러면서 재능대학의 심주영 선수는 어제 타점을 6점이나 올렸었어요. 전민성은 3점. 그럼 어제 재능대학이 1승을 올렸다는 얘기인데요. 네. 지금도 재능대학 투수. 네, 인하대학 투수 사이버대학을 많이 했으니까 예, 1승을 했을 거고요. 이재민 투수를 절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투수가 아닙니다. 지금 볼이 네, 빠르고. 네. 김시훈 3번 타자. 아, 공 잡았다 놓쳤는데 2루자 뛰지 않습니다. 투수는 이재민. 원볼. 또 와일드 피칭이 됐네요. 네. 2루자 3루까지 왔습니다. 호수 장범수 자중탐수 뒤로 빠졌습니다. 코치가 올라오네요. 재능대학 인하대학교 조창근 선수를 아주 좋은 볼로 삼진을 네, 잡았는데 그렇죠. 예. 지금 또 김시훈 선수를 맞이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볼 두 개 들어서 두 볼 나식. 원업 수입자는 3루가 돼 있는 재능대학. 전진수를 하고 있는 재능대학입니다. 인하대학교 지금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 투 건드려서 파울이죠. 네. 방망이 살짝 스쳤습니다. 두 볼 번스트라이크. 아웃팁. 네, 스트라이크죠. 그래서 볼 카운트는 투 볼 투 스트라이크. 김시훈 3번 타자. 투 볼 투 스트라이크. 아, 이거는 헛스윙 스트라이크하고 낫아웃 됐습니다. 3주자 호민 타자 1루까지 그냥 안타없이 득점이 되네요. 이것도 와일드 피칭 투스트라이크 이후에 와일드 피칭 헛스윙. 그래서 타자 전 1루까지 뛸지는 권한을 얻게 되고 1루에서 세이브 되면서 결국 처리는 기록은 삼진으로 처리가 됩니다만은 기록은 삼진이 됩니다만은 스트라이크 나다웃으로 나가는 김시훈 선수. 원아웃 세입자는 1루가 됐습니다. 점처럼 나오지 않는 예, 그런 모습이 더 남았네요. 주지 않아도 될 점수를 줘버려가지고 네,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래서 원아웃 세입자는 1루. 다음은 4번 타자 우익수 오선우 선수가 나왔습니다. 헛스윙. 4번 타자 오선우 선수 1대 0 바깥쪽. 스트라이크 됐어요. 빠른 불이 있네요. 네, 이 빠른 불이 있으니까 변화구에서 이제 타자들이 속게 되는데 네, 투나식 아, 또 와일드 피칭이 되죠. 네. 1루자 2루까지 갔습니다. 도루하는 순간에 와일드 피칭이 나왔습니다. 김시훈 선수. 어제는 4타수 2안타. 두 팀 모두 조금은 약체 팀들과 1차전 경기를 치렀네요. 네. 오선우 4번 타자.
원볼 투 스트라이크 사구 파울 일루 쪽 벗어나 파울볼 지금 빠른 좋은 빠른 볼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걸 장점을 살리고 지금 변화구가 지금 제구력이 안 되니까 네. 또 포스 브레이킹에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뭐 게임을 이끌어 나가려 그러면은 빠른 자기 장점을 살리고 승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바깥쪽 제구 벗어났습니다. 투 볼 투 스트라이크 원업 세입자 2루에 나가 있습니다. 4번 타자 오선우 선수.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나다우시죠 이것도요 1루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아웃됐습니다. 오선우 선수는 스트라이크 아웃 나다우스로 아웃됐습니다. 투아웃 자 투아웃에 그 사이 2루자는 3루까지 왔습니다. 아 이래서 투아웃에 주자 3루 다음은 5번 타자 김태현 선수 나오겠습니다. 이재민 선수가 변화구가 지금 타자들이 속는 게 네. 직구하고 빠른 직구하고 변화구하고 속도 차이가 별로 없어요. 네. 빠른 슬라이더가 오니까 타자들이 자꾸 서게 되는데 네. 아까 참 아까운 저 주지 않아도 될 점수를 캐치 브레이킹 그렇죠. 미스로 지었는데 네. 포수는 그걸 많이 연습을 하고 원볼 지금은 주자가 3루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와일드 피칭이 들어온다면은 이제 실점이 되거든요. 예, 와일드 네. 피칭을 이제 조심해 던져야 되니까 네. 또 타자들은 저 투수가 변화구를 던질지 모를 줄 네. 알고 직구를 노리고 있냐 준비해야 되겠죠. 이고 스트라이크입니다. 아, 이 이재민 투수가 장충고등학교 출신이군요. 네. 어 그러면은 뭐 장충고등학교 최근에 계속해서 성적이 좋거든요. 네. 원볼 원 스트라이크. 원볼 원 스트라이크에서. 3구 높이 떴습니다. 자 중견수 잡았습니다. 양석준 선수가 처리 그래서 3아웃 됐습니다. 잘로 3루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점 뽑아내서 1대0 앞서기는 인하대학교 팀입니다. 아 이제 유례 말 재능대학의 공격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아직 이재민 선수가 종투구를 네. 하는데 네. 아깝게 두지 안타 하나 없이도 1점을 실점을 하게 되는 그렇죠. 아쉽네요. 자, 아, 이름하여 공격들하는 재능대학 타격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는 유격수 변상권, 2번 타자 1루수 이수민, 3번 타자 좌익수 박효신, 4번 타자는 3루수 신주영, 5번 타자 중견수 양석준, 6번 타자는 포수 장범수, 7번 타자 우익수 윤석주, 8번 타자 지명 타자 이종환, 9번 타자 2루수 하성준, 그리고 투수는 이재민 선수가 던져봐 있었습니다. 인하대학교 투수는 박성모 투수가 되겠습니다. 인천의 재능대학 이름할 공개로 들어갑니다. 수비 위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박성모 선수가 아, 투수 인하대학교 그리고 포수 김윤호 선수입니다. 1루수의 이지섭, 2루수의 조장은 3루수의 김승민, 유격수의 김태현 선수, 좌익수의 이한솔, 중견수의 김재휘, 우익수에는 오선우 선수. 인하대학교 수비 위치입니다. 아 이제 유례 말 재능대학 공교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 인천에는 재능대학은 대헌공업전문대학교에서 이 재능그룹에서 이 학교를 인수해서 재능대학으로 이름을 개명을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학교인데 에, 그러면서 바로 이제 아까 천문석도 소개했습니다만은 재능대학교 이사장이 적극적으로 이제 후원하면서 이렇게 야구부를 만들어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능대 투수? 이제 그럼, 4년제 정규대학을 한번 이겨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러고 보니까 제가 꽤 오래전입니다만 이 초창기에 정연발 감독이 저한테 쭉 이 재능대학에 대해서 설명했던 그 기억이 나네요. 고생도 많이 하고 그렇죠. 좋은 선수들을 기본기를 잘 가르쳤죠. 네. 예. 대한야구연맹 우리가 처음 천보성 감독과 얘기하면서 할 때 그때 와서 재능대학 자랑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예. 네. 이제 이렇게 후원이 좋은 학교에서는 또 욕심을 부리죠. 그런데 이제 기준인 대학은 수십 년 했는 대학들이니까 네.
자, 이런 초창기 신년 신생팀한테 안, 네. 안 주고 싶은데. 네. 유격수 땅볼 아웃됐습니다. 변상권. 변상권 선수. 예, 훈이 좋은 자 총장님이나 이사장님들. 네. 자, 4년제 정규대학교 한탐 이기기를 그렇죠. 기다리고 있죠. 재능대학은 2년제죠. 예, 그렇죠. 네. 이렇게 지금 좋은 지금 초, 예, 이래지만은 이제 전통 있는 인하대학교하고 네. 이렇게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는 거 보니까 네. 저 감독하고 코치들이 열심히 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김상진 감독 재능대. 이수민 2번 타자입니다. 빠른 공 왼손 투신 박성모. 저도 뭐 대학교 감독을 해봤습니다만 네. 특히 2년제 하고 하면 긴장을 더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이겨야 본전이에요. 네. 네. 지면 지면은 뭐, 큰 망신이고요. 대학, 지면 학교에서 1루쪽 안타입니다. 자, 공은 우익수로 굴러가고 타자자 이수민 1루에서 2루, 2루에서 3루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멈추는군요. 2루 타치는 이수민입니다. 멋지게 했어요. 이수민 선수가 인천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깨끗하게 3루수 옆으로 빠지는 2루 타치는 이수민 선수. 여기 재능대학은 인천 출신이 많긴 많군요. 네, 1번 이 변상호도 인천 재물포등학교 출신이었는데 2번 이수민 인천고등학교. 다음은 3번 타자인데 이번엔 또 동산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네, 인천에는 세 학교가 지금 다 하나 1, 2, 3번에 나눠가졌네요. 박효신 3번 타자 좌익수 동산고등학교 출신. 체격이 아주 당당한 선수. 원암 세우자는 2루. 1대0 뒤져있는 재능대의 공격. 원나식. 이나대는 지금 박성모 선수가 던지고 있습니다. 어제 박성모 선수가 잠깐 1회를 던졌군요. 네, 4학년 선수 투수 박성모. 원나식 높게 떨어지는 커브. 자, 원볼 원스트라이크. 아주 그 4학년이기도 하고 네. 또 저 아주 그 왼손 투수고 아주 프로 팀에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3번 타자 박효신. 원볼 원스트라이크. 주자 2루 타자고 나가 있습니다. 변하고 하나 들어왔어요. 원볼 투 스트라이크. 아주 이래지만은 아주 재구력이 좋은 그런 예. 투수 박성모입니다. 4구를 맞습니다. 뒤쪽으로 굴러옵니다. 파울볼. 원아웃의 주자는 2루에 나가 있는 재난대학교의 공격입니다. 1회 말 재능대의 공격. 둘이 이제 다 인천입니다. 같은 인천이니까 또 네. 연승 경기는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서로 선수의 장단점을 서로 잘 알고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헛스윙 스트라이크 아웃당하는 박효신 선수 투아웃 됐습니다.
다음은 4번 타자 신주영 선수입니다. 신주영 선수 청주 세광고등학교 출신입니다. 투아웃의 주자 2루 신주영 4번 타자 초구 스트라이크입니다. 투수는 박성모 보수는 김윤호 선수. 이 재령대학은 지금 4년제인 이 인하대학과 경기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선수들의 경우는 여기서 잘하면은 다시 4년제 편입이 되지 않습니까? 3학년으로 예, 네. 가능하죠. 또 프로의 스카우트도 그렇죠. 바로 갈 수도 있고. 네. 신주영 4번 타자 빠졌습니다. 변화구 원볼 번 스트라이크. 공은 빠른데, 네. 아주 빠르면 아닙니다만 그래도 상대 140 뭐 이상 나오겠는데요. 예, 140 이상은 안 되겠고. 아, 그 정도 아니에요? 예, 전 정도 빠른 것 같아 보이는데. 130대 후반 정도. 아, 네. 낮은 곡. 그 역시 그 유캐스타님이 경험이 네. 많으시니까 특보를 마시네요. 140 이상 나온답니다 지금. 그래요. 예. 프로 스카우터들이 네. 지금 네. 기도하고 있는데 네. 빨라 보이더라고요. 예, 대학교에서 140 이상 왼손 투수가 나오면 상대 빠르죠. 아, 빠르죠. 공략 네. 공략하기 힘들죠. 네. 뭐 오늘 경기를 하면 이제 다스를 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일단 이제 시즌 시작됐으니까 자기들 갖고 있는 투수들을 이제 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의미도 예. 있을 것 같아요. 베이스온 볼스 신주영 또 대학교 4학년이니까 아마 네. 많은 스카우터들이 와 있으니까 그렇죠. 더 힘이 들어가죠. 어깨 네, 긴장할 겁니다. 네. 5번 타자 중견수 양석준 선수. 근데 이제 프로에서는 보는 거는 뭐 여러 그 항목이 다 있겠습니다만 네. 역시 이제 빠른 볼하고 또 장래성, 근성 이런 걸 열정 이런 걸 보기 때문에 네. 선수들은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네. 특히 뭐 프로 팀에서 와본다 하면 그날은 뭐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그렇죠. 하고 있는 때문에 토탈을 우측에 멀리 갑니다. 뻗지 못합니다. 오. 잡았습니다. 위험하게 수비했어요. 오선우 선수 잡았습니다. 아, 위험했습니다. 네. 네. 라이트 방면 플라이 아웃하는 양석준이었습니다. 3아웃 잘루 2루와 1루였습니다. 이래서 이름을 재능대 공격 득점 없는 가운데 끝났습니다. 1대 0. 이제 인하대 2회 초 공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멀리 가는데 조금 더 미리 가서 안전하게 잡았어야죠. 예, 오히려 이래저는 공격은 네. 보면은 재능대가 더 좋았어요. 네, 재능이 좋은 네. 좋은 피자인데 인하대 좋은 피자를 갖다가 제대로 공략하는 네. 그런 그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네. 자 이제 2회 초 인하대학교 6번 타자 이한솔 선수부터 시작되겠습니다. 1대0 앞서오기는 인하대학교 이제 2회 초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6번 타자 이한솔 선수부터 시작됩니다. 1구 파울. 인하대학교는 이제 일단 자신감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지금 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는데요. 원나싱 원스레드 오볼.
2구 스트라이크. 조공이 오히려 치기 좋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 1회전을 하고 네. 아마 저 고등학교 때부터 또 연습게임을 통해서 투수의 장난이 좀 나을 겁니다. 그렇죠. 변화구가 참 빠른 변화구가 있으니까 치기 공략이 힘드니까 지금은 노래가 공격하는 그 인하대학교를 지금 못을 복수 있는데 네. 아, 투수 참 좋네요. 이점 투수 원볼 투 스트라이크. 이한솔 6번 타자입니다. 이한솔 6번 타자. 4학년 소수인 이한솔 소수. 지난해에는 3할 4푼대 타율을 기록했던 이한솔 소수. 투볼 투 스트라이크. 5구 유격수 잡았습니다. 잘 잡아서 1루에 던져 아웃. 이한솔은 유격수 땅볼 아웃됐습니다. 원아웃의 주자 없습니다. 변상권 선수 잘 처리했습니다. 원아웃의 주자 없이 다음은 7번 타자 김승민 선수. 원볼. 원볼에서 2구를 맡게 되는 김승민 7번 타자. 몸쪽 네. 원볼 번스라이. 6회 13인조 이재민 선수는 몇 킬로 나오겠습니다. 오른손 투수 아닙니까? 예. 지금 자 한번 볼까요? 예. 아 이건 약간 변화구인데 예, 변화구였죠. 여기도 빨라요. 예. 네. 자 지금 타수계는 김승민 7번 타자입니다. 자 높이 떴습니다. 유격수 3루수 유격수가 가고 있습니다. 놓칩니다. 아하 변상권 선수가 나오고 지금 말하는데요. 자 이거 실책으로 기록이 되죠? 예, 실책이죠. 네, 네. 유격수 실책으로 지금 나가는 김승민 선수 원아웃 실주자 1루가 됐습니다. 가장 그 수비수에서 네. 저 수비를 잘하는 유격수 네. 또 2루수인데 그 아주 쉬운 후라이볼을 실수를 하게 되네요. 네. 원아웃의 주자 1루 다음은 8번 타자 포수 김윤호 선수. 김윤호 선수는 충암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원나칭 근 이재민 선수 투수가 굉장히 빠르게 보이죠? 네. 예. 자, 다시 좌익수 앞에 아, 네, 잘 잡았네요. 박효신 처리했습니다. 레프트 플라이 아웃하는 김민호 선수 그래서 투아웃 됐습니다. 투아웃 수익자는 그대로 1루. 근데 그 키로수는 한 저 140 140 같이 이제 그 이재민 선수나 네. 박성호 선수. 박성호 선수 똑같이 나오는데 네. 왼손이고 네. 또 이게 이재민 선수는 그런 게 있어요. 저 흔히들 야구 이야기한 대로 볼이 가볍다, 무겁다 네. 그렇죠. 이런 이야기 하죠. 네. 뭐 이렇게 지금 저 이재민 선수는 굉장히 볼이 끝이 살아 있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그래요? 네. 이나대학교 선수들이 지금 초반에 지금 공략 힘든데 네. 지금 좋아요. 예, 똑같은 지금 40km 정도를 던지고 있다는 저 네. 기록이 나오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의 무브먼트 움직이는 것 네. 그리고 눈에서 보기에도 무겁게 들어오는 예, 것 그렇지. 네. 종속 초속 힘이 실리고 네. 뭐 가볍다 흔히들 야구말로 네. 가볍다 무겁다 이런 양인데 또 놓쳤죠. 원바운드 공격이었어요. 아, 그래서 또 와일드 피칭으로 나가는 김승민 선수 투아웃의 주자 2루입니다. 말씀하시죠. 아주
빠른 변화구를 가지고 있는데 네. 뭐 장범수 포수가 저 정도 원바동은 잡아줘야죠. 블록킹 해줘야죠. 예, 블록킹 해줘야 되는데 네. 뭐 이렇게 삼식기 대학에서 고등학교에서 좋은 포수를 다 데려가고 네. 재능대학교에서 이렇게 선수를 와서 저런 저 어려운 원바운드볼을 잘 잡을 수 있는 캐스 포수를 만들기는 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아, 네. 네. 자 빗말이면서 유격수 키를 넘깁니다. 1루자 3루 돌아서 홈으로 돌아옵니다. 그대로 10개 홈인 2대0. 네, 이지섭 선수의 행운의 안타입니다. 유격수 키를 넘기는 행운의 안타. 2대전도 그렇고 2회전도 주지 않아도 될 점수를 지금 주고 있는 게 이런 네. 게 이제 또 신생팀이고 네. 기존에 있는 또 팀들은 저력이 그게 저력이다 그러고 네. 저희들이 옛날에 일본 야구를 이기 전에 네. 아마추어 때 꼭 하면은 한 점차 두 점차로 지거든요. 그게 실력이죠. 예, 그러면 일본 그 감독이 네. 여기 실력이다 이런 네,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화를 하고 많이 나고 아쉬움을 했는데 네. 신생팀이 뭔가 지금 좋은 경기를 하고 있는데 네. 하고 있는데 점수는 지금 벌써 2대0이다만 초반에 네. 김진휘 예, 이런 경험을 함으로 해서 또 재능대학이 앞으로 좀 아주 나아질 그런 그 좋은 네. 그 여지가 있는 그런 팀으로 보입니다. 지금 좋은 투수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대학연맹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4년제 대학에서는 2년제 대학과 우리가 나눠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승패 관계없이 네. 같이 이렇게 함으로 해서 또 2년제 선수들도 꿈을 가지고 4년제 대학 네. 선수들한테 한번 이기보겠다. 네. 또 4년제 대학에서는 우리 져서는 안 되겠다. 네. 또 분발하고 그런 기능이 되고 또 승패도 초월해서 대학교 네. 젊은이들한테 열심히 네. 하는 그 패기를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투수는 이재민 장충고등학교 출신 1루 견제 세이 1루 타자 김재희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 있습니다. 김상진 감독은 굉장히 아쉽죠. 네. 1회전도 안 줘서 안타 없이도 김상진 감독 재능대 예, 굉장히 아쉽죠. 지금 2회전도 뭐 에라에다가 네. 또 뭐 행운의 안타인데 그렇죠. 빗맞은 안타를 맞고 2점 주고 근데 또 재능대학에서 또 2점 내기는 또 쉽지 않고 그렇죠. 네. 원볼 투 스트라이크 투아웃의 주자 1루 김진휘 광주일고 출신의 김진휘 선수 바울 3루점 아주 이지빈 선수는 장년성이 있는 아주 좋은 이 제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프로야구 팀들이 보통 투수를 한 30명 이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원, 투. 1루자 2루까지 뛰고 있습니다. 아, 시도해봤습니다만 그대로 공을 떨어뜨리는 장범수 코치. 자, 도루 성공하는 9번 타자. 1루했던 주자 이지섭. 2루까지 갔습니다. 투아웃의 주자는 2루. 김진휘 볼카운트는 투볼 투스트라이크 또 바운드 공인데 바로 잡히질 않네요. 밑에 계속해서 맞고 떨어지는데 지금 체격은 참 좋거든요. 근데 지금 빠른 볼을 저 승부를 해도 지금 이나다께서 네. 따라오지를 뭐 하거든요 초반에서 네, 네. 그 그렇다면 이제 그 이재민 선수가 볼이 빠른 편이니까 예, 그렇게 코너를 잘 쓰는 게 낫지 않느냐? 그게 굉장히 머리 무겁게 돌기 때문에 네. 이나자기 공격을 잘 못하고 있는데 네, 바울. 자꾸 변화구를 던져서 볼 카운트 불리하게 하는데 아, 네. 볼 카운트 유리할 때는 자기 장점을 가지고 공격하는 게 네.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네. 아니냐 투수로서 끝에서 마지막 순간에 공이 움직인다는 것은 상대가 아무리 쳐봤자 뻗지 못하죠. 예, 지금 뭐 1, 2회전 초반이지만 네. 잘 맞은 타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피자가 지금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3볼 투 스트라이크 중교수 방면 쭉 뻗는데 아 이게 또 빗맞았어요. 1루자 3루 들어서 홈으로 듭니다. 호민 그리고 1루에서 태그 세이프 됐습니다.
타자전 2루까지 또 한 점 추가 3대 0이 됐습니다. 중전 안타 하나로 이지섭 홈에 들어와서 3대 0. 타자 주자는 2루까지 갔습니다. 이제 이게 경기를 풀어가는 능력인데요. 그렇죠. 네. 지금도 아주 그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만은 네. 중계풀을 잘했죠. 그렇죠. 중계풀을 잘했지만은 네. 홈에 예, 홈에는 저 빅마전 타고 있으니까 홈은 성부가 안 되는데 중계풀을 네. 패시면 빨리 다음 낱날을 예, 네. 네. 2루 가는 낱날을 잡을 수 있는 건데 그것도 보내주고 네. 점수도 주고 또 다시 그렇죠. 또 득점 찬스를 갖다 놓고 네. 여기 이제 신생팀이 가질 수 있는 그 약점이죠. 그렇군요. 조장근 선수 나왔습니다. 오늘 지면에서 삼진 이제 두 번째 타석인데 유신고등학교 출신의 조장근 선수 주자는 2루 김진휘. 이 게임이 이렇게 좀 잘 안 풀리고 또 우리 선수들이 에러를 하고 빗맞은 타고 나올 때는 네. 자기 그 중국인 지금 직구로 계속 빠른 승부를 가져가므로 해서 이 좀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데 네. 2루 정면 잡아서 1루에 자 그래서 1루당 홀라우타는 조장군 3아웃 되었습니다. 그 수비가 좋은 게 8명이 수비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믿고 예, 믿고 승부를 하면 되는데 자꾸 그 포부를 이렇게 몸에 네. 내주면은 난날 내주면은 또 위기 오는 거죠. 네. 아 이나대학교는 2회 초에 다시 두 점을 추가했습니다. 빗맞은 안타 두 개를 인해서 결국 두 점을 더 뽑는 이나대학교 3대 0. 주제는 재능대 2회 말 공격. 6번 타자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여기는 횡성입니다. 2회 말 재능대 공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재능대는 6번 타자 장범수부터 공기 시작되겠습니다. 지금 역은 횡성 1구장에서 지금 경기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옆에서 2구장에서도 경기 역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동국대학교하고 서울대 경기예요.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11대 0으로 동국대학이 물론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4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순수한 학생 야구 그 서울대학교. 네. 저 동대를 상당히 부럽죠. 네, 그럼요. 이광 감독이 이제 재능 기부 차원에서 계속 가서 이제 감독을 맡아주고 있는데, 막 이게 참말로 힘들다. 네. 정말 그 서울대학교를 그 이게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네.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네. 네. 6번 타자 장범수 파울이었고 원나싱 원볼 원 스트라이크. 그래도 서울대학교는 이제 수능 시험을 봐서 대개 이제 1등급 또는 2등급 이렇게 해서 특기생은 특생인데 그래도 공부를 다 하고 들어오는 특기생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지난번에 이제 덕수고등학교에서 한 명. 네, 그다음에 장충인가에서 또 하나 들어갔죠. 아, 그렇습니까? 네, 경기인가 장충에서 또 하나 들어. 이게 지금 서울고등학교네요. 두 명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먼저 들어간 친구는 지금 군에 입대를래. 그 두 명이 같이 있으면은 좀 나을 텐데. 네. 걔 얘기로는. 한 서너 명만 있어도 좀 해보겠는데 하는 얘기를 하는데 자 투볼 원스트라이크 장범수 네 아 좋아요 볼 빠를 때는 투볼 투스트라이크 투수 박성모 선수는 네. 지금 이제 3점이 이제 초반에 났으니까 아주 유익해 네. 6번 타자 장범수 동산고등학교 출신 포수입니다 본격 쓰리볼 투스트라이크 아 투볼 투스트라이크입니다 쓰리볼 투스트라이크 네 쓰리볼 투스트라이크 네 풀 카운트 쓰리볼 투스트라이크 장범수 6번 타자
2루 땅볼 2루수 조장건 원아웃도 했습니다. 원아웃의 최재업기 다음은 7번 타자 윤성주 2루수 조장건의 수비 모습 원아웃에 주자 없습니다. 윤석주 7번 타자 원나신 충암고등학교 졸업한 윤석주 선수 7번 타자 재능대 2회 말 공격 변하고 스트라이크 투나신 변화구하고 직구하고 아주 그 속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 또 선수들이 이제 마주수들이 공략하기 힘든 것 같아요. 투수는 박성목 또 변화구인데 일루 쪽 파울. 좀 이래기는 좀 제구력이 흔들리는데 네. 지금 이제 3점이 난구나 하니까. 안타를 2루타를 허용하긴 했어도 원체 코스가 좋았죠. 1루수 베이스 옆으로 네. 빠지는 2루타를 허용했던 박성모 투수 원볼 투스라이드 그때도 이래진에도 조금 아쉬웠죠. 베이스는 네. 우익수 한 번 더듬었는데 네. 3루 왔어야 되는데 저는 투수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3구 아, 스윙 아웃됐습니다. 스트라이크 아웃하는 윤석주 선수 높은 공 그대로 주말했습니다. 대개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3구는 거의 볼입니다. 볼을 뺍니다. 이 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왜 야구를 저렇게 할까 자기가 자신 있고 그럴 때는 과감히 던져보는 게 맞는 거니까요. 근데 그래서 세 번째 3구는 거의 그냥 서 있으면 돼요. 예, 그래서 네. 절대적으로 이제 그 투수가 유리한 카운트에서 네. 안타를 맞고 장타를 맞으면은 정말 아쉬우니까 네. 그냥 하나 빼야 되는 거예요. 본인도 아쉬워하고 네. 그러니까 일단 하나를 빼보고 유인구를 완전하게 빼고. 유인구는 괜찮은데 아주 빠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쓸데없는 체력 낭비니까 그런 시합을. 뭐 가끔 해봅니다. 예, 그게 이제 찬반이 있습니다. 바로 네. 승부를 해야 된다는 네. 또 일부의 그 감독 코치가 있고 워낙 또 승부를 하다 빠르게 하다 보면 또 맞게 좋은 타구를 맞게 되니까 아쉬워 네. 아쉬워서 일단 하나를 빼고 투원에 승부를 하자. 네. 그렇게 그게 이제 대세죠 그렇게. 아 그렇군요. 네. 원볼 원스트라이크 이종환 8번 타자. 또 우리 그 뉴게스타님 그 말씀대로. 혼이 나고 투시타이 노브레 맞습니다. 네, 그렇긴 하죠. 투수하고 포수 혼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 경우는 투스트라이크 이후에 3구를 예. 어이없이 볼을 빼도 좋다는 것 때문에 어이없이 빼지 말고 예. 좀 비슷하게 예. 던져봤으면 그렇죠. 그러면 예. 헛스윙이 많이 나올 확률이 예. 많잖아요. 그런 아쉬움을 저는 지금 표현을 그게 이제 합니다. 팬들도 이제 네. 이제 아주 그 팬들도 아, 야구를 잘 아니까 수준 높으니까 네. 그게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대세로 지금 미국은 보통 투스트라이크 노브 승부를 하거든요. 네. 왜 그리 불필요하게 하나를 버리나 이렇게 네. 나오는데 5구 아 약간 벗어나서 아 스트라이크 되는군요. 네 3볼 투스트라이크 자 풀 카운트가 됐습니다. 왜냐면 볼을 한 개를 아끼고 9회전을 던지다 보면 10개 거든 1회전이 그 더 던져서 힘이 있는데 그래요. 아무리 네. 중간 마무리 있다 하더라도 네. 불필요하게 볼을 버리지 말자는 이야기 네. 지금 많이 그 그런 추세로 또 흘러가고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이 대학야구 그래도 좀 빠른 편입니다만은 이 고등 저 프로야구 3시간 많이 뭡니까? 미국 메이저리그나 일본의 프로야구도 시간 단축하려고 무척 애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3시간 이내는 사실은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경기 시간이. 그런 면에서 필요 없는 공 베이스 볼스가 됐네요. 변화가 높았습니다.
이종환 선수 나갑니다. 아무리 이제 그 각본 없는 이 스포츠가 인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두 시간을 넘으면 조금 그럼요. 지루하게 보인다 그러죠. 네. 이제 그거는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 이게 두 시간 반이에요. 예. 다 두 시간 반 이내 끝납니다. 예. 인간의 신체 리듬이 그냥 자리에 앉아서 경기 보는 뭘 보는 것이 두 시간 한 1, 20분이 납니다. 그래서 영화가 두 시간 20분 맞습니다. 끝나는데 우리 야구는 뭐 요즘 하나 이글스의 우리 김모 선배께서는 경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근데 뭐라고 탓할 순 없어요. 예. 감독은 어떤 이겨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하성준 9번 타자 나왔습니다. 투아웃에 주자 1루. 빠집니다. 볼. 원볼. 뭐 저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SK 감독할 때 이제 제가 김수원 감독 방에 들어가면은 아 형 좀 빨리 좀 합시다 그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이제 무슨 얘기도 좀 뭐 편하게 하니까 뭐 어째 제가 오래됐으니까 아직아 그러면은 아고 네가 감독해봐라.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닌데 또 감독 김승우 감독님 먼저 네. 많은 선수 또 많은 선수를 이용하는 그런 그렇죠 그런 야구니까 게임 야구니까 네.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또 팬들도 네. 사랑하고 하는 거죠. 네. 네. 투볼 나칭 하성준 9번 타자. 반면에 지금 대한야구협회 대한소프트볼협회 회장을 하고 있는 김용 감독 뭐 그 스타일은 그냥 빨리 가잖아요. 선수한테 맡기면서 그 선수 잘 안 바꾸고 네, 예, 네. 그렇게 하죠. 그래서 협회 야구가 좀 시원하다 그러죠. 네. 길 때는 팍 빨리 지고 네. 빨리 이기고 그렇죠. 투아웃에 주자 1루에 두고 있는 재능대 조금 이제 감독 코치들이 좀 더 활발하게 뛰어다니고 투수 교체나 이런 거 할 때 좀 그 빠르게 아 공 뒤로 빠졌어요. 그래서 자 1루 주자가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는 인하대학교에도 수비의 포메이션에서 문제를 보여준 겁니다. 투수가 이제 속도가 나빴는데 네. 포수는 김윤호 선수, 유격수는 김태현. 자, 투벌 원스트라이 하성준 9번 타자 포철공구 출신. 1루에는 지명타자 이주환 선수는 베이스본 볼수로 나가 있는데 청주고등학교 출신입니다. 3대0이고 초반이고 투아웃 네. 투아웃에 주자 1루 작전이 나올 리가 없는데 또 이 선수가 네, 뛰어서 오늘 포스 송구만 잘 갔으면 죽었거든요. 그렇죠. 어때요? 아쉽죠. 그런 게 우측에 안타입니다. 라이트 방면 안타 치는 하성준. 재능대도 안타 두 개 있어요. 야구가 이제 결과론이고 또 약한 팀은 이렇게 또 운도 안 따라주는데 네. 또 2루 갔으면은. 에라가 겸해져가지고 2루 되면 또 안타가 투아웃에 나오니까 점수가 네. 될 확률도 있었는데 아쉽죠. 네. 네. 근데 대학교 야구도 앞에서 말씀하신 스피드업을 해야 됩니다. 네. 좀 빨리 하고 속행을 하고 이래서 팬들이 좀 각본 없는 그 연출을 빨리빨리 좀 보게 볼 수 있겠고 네. 2루의 롱팩 네, 놓치네요. 김태현 마음은 태그에 가 있는 바람에 3대 0 2루 주자가 좀 적극성을 띄는데 네 이종환 선수 예 투아웃이고 타고 보고 투아웃에 타고만 무조건 저 원아웃 노아웃이 아닙니까 네 돌아올 수 있으니까 또 무리하지 말고 2루에서 너무 또 움직이기 좀 타자가 불편해요 아, 네. 눈에 시야가 많이 걸리니까 들어왔어요. 옛날에 하리모도 교포 일본의 최고 타자는 2루 난나 있으면 가만히 있으라 그러죠. 타석이 손으로 가만히 있으라 하고 네. 치고 안타 치게 좀 혼란 예. 주지 말아라. 피자 뒤에 타자가 있으니까 네. 타자가 눈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그 방해가 되죠. 네.
그래서 어떤 타자들은 이 주심도 이루 루심도 바꿔달라 네, 그래요. 위치를 바꿔달라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런 건 뭐 우리가 뭐 투아웃 예, 투아웃이니까 타고 딱 그냥 바로 홈 돌아오면 되니까. 네. 변상권 1번 타자. 저 외야수 위치도 멀리가 있으니까 뒤에 수비하고 있으니까. 원벌번 스트라이. 아, 이루자 신경 많이 쓰네요. 예, 그렇죠. 투수도 네. 또 불필요하게 신경 쓸 필요 없고 네. 투아웃이니까. 타자만 잡으면 되니까. 네. 1번 투자 변상훈 선수는 정일포등학교 출신. 오늘 처음 나서 유격수 단골 두 번째 타석. 2회 말 재능대 공격입니다. 또 1회 베이스 커버들하고 던지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경시간을 많이 가져가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아쉽죠. 또 네. 이런 아마추어 야구에 매몰돼 있지만은 네. 우리가 이제 스피드업이나 또 우리 고급 야구를 추구하다 보면은 좀 네. 이런 게 아쉽죠. 물론 한 점차 승부라든가 그럴 때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3구 스트라이크입니다. 원아웃 노아웃 때는 타구를 보고 움직여야 되니까 네. 라인 드라이브가 있고 이렇게 되면 투아웃은 타자가 스윙이 지금 또 투수다 이후는 스윙을 나오게 되면 타자는 움직이면 되니까 네. 자 공 놓쳤고 1루자 3루에서 세이프 됐고 타자도 1루는 주자도 1루까지 갔습니다. 아 이래서 투아웃인에도 주자 2명 스코어링 포지션 3루 2루가 됐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불편하게 네. 지금 3대0이고 투아웃에 왼쪽 타자고 투스트라이크 또 원볼이 있었고 네. 타자하고 승부를 한 게 좋은데 더 좋았죠. 예. 투볼 투스트라이크 지금 한 방이면 2점 돌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또 이기게 되고 재능대 찬스를 맞고 있습니다. 투수는 박성모 군산상고 출신 1루수 1루수 잡아서 직접 뛰어들어가네요. 네, 아웃됐습니다. 변상우는 1방면 땅볼 아웃에서 3아웃 잘루 3루 2루였습니다. 재능대학 지금 재능대학교 2회 말 공격 득점 없이 끝나서 이제 3회 초 인하대학교 공격으로 들어갑니다. 3대 0 앞서는 인하대학교 김시윤 3번 타자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여기는 횡성입니다. 3대0 앞서기는 인하대학교 이제 3초 공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3번 타자 김시훈 선수가 오른쪽 타수 남아 있습니다. 1구 스트라이크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중계방송하면서 댓글들을 좀 보니까 재능대학이 어딨나 하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인천에 있습니다. 대헌공업전문대학이 재능대학으로 이름을 바꿔서 한 10년 됐다고 그러네요. 자, 이게 뭡니까? 이런 참 신주영 3루수와 변상훈 유격수 콜플레이가 안 됐네요. 이게 어이없는 에라죠. 그래서 지금 두 개가 어이없는 네. 그 야구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네. 뭐 그 누구나 야구를 할 수 있으면 그 잡을 수 있는 네. 그럼요. 쉬운 후라이볼인데 두 개를
다 놓쳤어요. 둘이 양보하다가. 예, 그래서 네. 아쉽네요. 고등학교 선발된 특별한 선수들이 와 있는 대학교 네. 게임에서. 지금 안타 두 개. 네. 에다가 결정적 두 개가 있고. 그래서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경기를 하고 있는데 점수는 기록상으로는 네. 네. 우선호 4번 타자. 투수는 이재민. 그러니까 이재민 투수는 지금 잘 던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 던지고 네. 있습니다. 아주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빠른 변화가 오니까 퍼스 이제 브리킹도 힘들긴 힘듭니다만 네. 퍼스 브리킹도 안 도와주고 야수도 안 도와주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경기는 자 오늘 두 번째 경기가 되겠습니다. 높이 떴는데요. 좌익수 보면 뒤로 갑니다. 자 뒤로 가서 탐정 앞에서 잡아냈습니다. 박효신 저지했습니다. 레프트 플라이 아웃 당하는 우선우 선수 원아웃도 했습니다. 자꾸 어이없는 애를 하니까 네. 후라이 나가면 불안해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이제 애를 아마추어나 프로나 애를 후에 또 자신 있게 하고 네. 플레이를 하고 또 결승타 칠 수 있는 게 또 야구니까 아까 우리 게임에서 인생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까? 네. 항상 역전의 기회는 있는 거니까 그럼요. 열심히 파이팅해서 자기 앞에 있는 미스를 실수를 만회하면 되겠습니다. 자 5번 타자 김태연 1군 볼 경기고등학교 출신의 김태현 5번 타자 처음에 나서 중지 방면에 뜬 공이었고 지금 두 번째 타석입니다. 김태현 5번 타자 유격수 지금 이 경기는 권역별 B조 경기가 되겠습니다. 인천 경기 지역에 속해 있는 팀들이 경기를 갖고 있는데요. 이 권역별 B조에는 지금 싸우고 있는 재능대학 그리고 인하대학이 있습니다만은 예, 지금 저 이재민 투수가 네 조금 힘을 빼고 또 변하고 또니까 스트라이크가 들어오고 네. 너무 저 타자를 잡으려고 빠름을 변형을 하다 보니까 3루 강습 잡았다 놓쳤다 다시 잡아서 1루에 아웃됐습니다. 아 2루 너무 오버랩 됐는데요. 그대로 아웃입니다. 2루 주자 김치훈 선수 5번을 했다 그대로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3아웃 됐습니다. 말씀하시죠. 이것도 지금 아마추어 내야수 야구의 기본이 볼이 내야수에 돌 움직이고 있으면은 네. 베이스에서 많이 이동하면 안 되거든. 네. 아무리 빠른 선수도 지금 1루수가 잡고 있는데 2루수에서 그냥 3루 갈 수 없는 게 네. 그게 야구의 기본인데 네. 이 오바를 해가지고 그냥 쉽게 욕심부리다가 한 명을 죽이면서까지 세컨드 2루수에 보내는데 네. 좀 루상에 보내는데 네. 이렇게 안타깝게 죽어버리면은 중심 타선에서 네. 감독이 참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렇죠. 이 기회를 잡아가지고 이제 재능대학은 반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3대 0 주제는 재능대. 아 이제 재능대학교 공격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2구장에서 벌어지는 경기 15대 0이 됐습니다. 아 안타수가 동대학교 10개 서울대는 4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15대 0. 아, 서울대학교에서 안타가 4개 남았어요. 네. 근데 역시 에라가 네. 에라를 결정 7책이 4개 4사구 9개 허용 네. 총 뭐 20 몇 개 안타에 맞은 경우 네. 근데 이제 뭐 이건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서울대학교 야구 선수들의 경우는 모두 다 야구를 해서 들어온 선수는 지금 예? 제가 알기로는 한 명 있습니다. 예, 그렇죠. 한 명 군대 갔고 예. 나머지는 이제 그냥 들어왔던 선수들이 야구가 좋아서 움직이는 선수들이니까 예, 굉장히 서울대학교 야구부나 또 우리 재능대학교 또 이런 저 2년제나 네. 서울대학교 때는 굉장히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응원도 하고 후원도 해야 되는 그런 네. 대목입니다. 그렇죠. 서울대학교 야구부를 하는 게 우리 대학 야구에서 굉장히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네. 예, 예. 꾸준히 이렇게 야구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특별히 어떤 뭐 감독을 뭐 초빙하고 그런 건 아니고 네. 이광 감독이 2년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지금 감독을 꽤 오래됐어요. 네, 아마 대한야구협회에서나 대학연맹 또 네. 대한 캐비오 프로야구 뉴스도 하는 서울대학교는 굉장히 관심 있게 가지고 있고 사람도 많이 주고 후원도 네. 잘 해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자, 2번 타자 이수민 선수. 3회 말. 워낙 이강 감독 열심히 하시고. 예. 이게 맨날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요즘 어떠시오? 그러면은 아이고 막 월, 화, 수, 목,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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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입니다. 왜냐면 다른 일을 이제 유소년 육성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을 보다가도 학생들이 공부하고 토요일, 일요일밖에는 연습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나갈 수밖에 없죠. 선수들이 연습을 하겠다는데. 대단하시면 네. 자기 일도 감독시고. 아이 그래도 예. 전주훈련단이 그래요. 아, 예. 네. 자 이수민 2번 자 높이 올라갔고 자 파울 지역에서 처리하는 김성민 3루수 파울 플레이 아웃당하는 이수민 2번 타자였습니다. 원아웃 됐습니다. 조금은 야구가 아까도 뭐 일본 야구 한국 야구 네. 몇십 년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거죠. 이런 이난대학교는 저런 이런 아주 기본적인 쉬운 거는 실수가 잘 안 나오죠. 네. 그럼 지금 재능대학교는 벌써 두 개가 실수가 나. 그렇죠. 3번 타자 박효신 최면에서 삼진 두 번째 타석 아 우측에 멀리 갑니다. 예 안타죠. 네 옆에 뚝 떨어지자 안타. 아 지금 안타 세 개 기록하는 재능대 안타 수는 더 많아요. 네 박효신 안타입니다. 우측에 또 미스를 그 미스 잘못된 에라 이런 걸 보는 게 또 아마추어 야구의 그 노움이다 하는. 네. 그렇게 팬들도 있습니다만은 네. 이제는 좀 대학 야구답게 예? 네. 한 차원 높은 야구로 이제 자꾸 선을 보여야 팬들도 좋아하고. 네. 횡성군에서도 이제 야심차게 지금 이 대학 야구를 유치를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원볼. 신주영 4번 타자입니다. 아주 그 이제 학부님도 오시고. 네. 관심있는 예, 야구팬도 옵니다. 예, 선수 네. 오빠, 뭐 누나, 언니, 동생 뭐 다 오고 네. 가족들이 응원 오고 또 팬들도 보시니까 김성이 네. 아주 그 삼각 코스 네. 안타입니다. 아 인류전 1위에서 또 더 뛰지 못하네요. 공표 빠졌습니다. 자, 아 1루자 역시 움직이지 못하네요. 갔으면 되는 거죠. 네. 맞으면 뛰면 그 충분하게 3루 갈 수 있는 그렇죠. 네. 역시 주루에서 공격적인. 그러면 참 그 저희들이 미국의 코치들이 오고 일본의 코치들이 감독이 오시면은 항상 공격적인. 아까도 자 전문 게임이 있습니다. 투수도 공격적으로 하고. 네. 타격도 그렇고 수비도 공격적으로. 네. 한 베이스 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건데 어? 남 한 선수를 죽이면서까지 보내는데 네. 저렇게 상대를 미스했을 때 3루 갔으면 1, 3루에 또 그러면은 수비, 네. 예, 수비 위치가 또 작게 되고 그러면 그렇죠. 공기 왼쪽이고 훨씬 연결이 되죠 예. 공격이.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지금 페넌트레이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어느 해나 어느 팀의 경우는 안타 단타로 2루에 가는 주루 플레이 예. 이거에 대한 연습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감독들이 무지는 원래는 뛰느냐고 네. 왜냐면 네. 안타 없이 하나를 한 배수를 가니까요. 그렇죠. 뛰느냐고 하겠다 네. 이제 공략을 하는데 자 4번 타자 신주영 선수 왼쪽 타석의 신주영 선수 5번 타자입니다. 양석준 선수입니다. 양석준 5번 타자 오늘 초면에서 우측에 뜬 공으로 아웃된 바 있었습니다. 두 번째 타석 양석준 5번 타자 컷스윙 대학야구는 지금 31개 팀이 권역별로 나뉘어서 경기를 갖고 있습니다. 횡성에서는 권역별 A조와 B조가 경기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경기는 권역별 B조 경기 인천 경기에 속해 있는 팀들이 경기를 갖습니다. 7개 팀이 경기를 갖고 있는데요. 풀 리그입니다. 저도 횡성은 처음입니다만 네. 횡성 고기도 유명하죠. 네, 아침 네. 맛있게 먹었고 네. 공기도 좋고 굉장히 조용하고 아름다운 매력이 가는 고장이죠. 조용하고 네. 아름다운 얘기예요. 서울에서 아주 먼 곳이 아니에요. 네, 네.
예, 동서울 한 시간 동서울. 한 시간 반 걸렸죠. 네. 아, 동서울 톨게이트로 따지면 한 시간이면 뭐 충분히 옵니다. 볼 카운트는 원 볼 투 스트라이크. 뭐 서울에서 저 멀리서 뭐 저 왔다 갔다 하는 거밖에 안 되니까요. 강서구 쪽에서 저기 목동 야구장 가려면 한 시간 더 걸려요. 네. 4구 높습니다. 투 볼 투 스트라이크. 이 코넥빌비조에는 중앙대학교, 디지털 문예 대학, 재능대학교, 성균관 대학교, 경희대학교, 인하대학교, 사이버대학교가 속해 있습니다. 7개 팀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권역별 A조와 B조가 지금 경기를 갖고 있습니다. 목동 야구장에서도 또 있습니다. 스윙 아웃당하는 양석준 선수 투아웃 됐습니다. 박성무 인하대 투수가 지금 그 변화구로 네. 선수를 타자를 유인해서 위기 때 이렇게 3진을 잡아 내고 있습니다. 네. 아, 잡았다가 놓치네요. 아, 이건 패스트볼입니다. 1루자 3루까지, 1루자는 2루까지. 자, 투아웃신에도 주자 3루 2루에 남아 있습니다. 패스트볼이 나왔어요. 사인 미스는 사인 미스는 네. 아닌 것 같고 포수 김인호 선수 미트를 갖다 대는데 미트 두꺼운 부분을 탁 맞고 옆으로 튀었습니다. 지금 권역별 C조의 일부 경기가 목동 야구장에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이 대학 스포츠 총장 협의회에서는 중계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범수 6번 타자 헛스윙 원볼 번 스트라이크. 동작이 너무 크잖아요. 노리는 건 이제 저 원볼에 이제 직구 네. 노린 같은데 아주 변화구에 속았습니다. 네. 아니, 그 박성모 선수가 그 마운드에서 아주 그 저 타자를 네. 타자를 가지고 이제 저 표현을 한다면은 승부를 할 네. 승부를 할 수 있는 속된 표현하면 요리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잘 이게 그 잘 어떻게 보면 잘 그 타자를 갖고 논다 할까요? 네. 변화구로 네. 이렇게 나쁜 걸 유인하고 원 볼 투 스트라이크 좋은 볼도 있지만 뭐 머리도 좋게 보이고 네. 하고 몸쪽 짚고 벗어났습니다. 또 특히 왼손 그 선수들이 그 머리가 좋습니다. 아, 네,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말합니다. 왼손 잡이들이 머리 좋다 그러고 네. 야구에서도 또 왼손 타자들이 많아졌어요. 센스 예, 있는 선수가 네. 많이 있으니까요. 무척 많아졌어요. 그런 유래인 것 같아요. 네, 3대 0. 안타수는 두 개. 오히려 재능대학이 네 개로서 더 많이 치고 있습니다. 장범수 6번 타자. 안타 외야쪽에 하나면은 두 점 많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원바운드 볼. 자, 풀 카운트가 됐습니다. 장범수 처음에 나서 1위 쪽 땅볼려 지금 두 번째 타석 장범수 선수 동상고등학교 졸업. 예, 1위 쪽 땅볼 잘 맞았습니다. 네. 3-2인데 다음에 왼쪽 타자니까 1루가 비었으니까 자 박성도 선수 자 어떤 볼로 유인할지 네. 지켜보겠습니다. 7번 타자 바로 이제 왼손 타자는 삼진으로 처리한 바 있었거든요. 3볼 투 스트라이크 장범수 6번 타자 투아웃에 주자 3루 2루 6구 아 커트 잘 됐죠. 네 어려운 변화구였는데 변화구로 이제 승부를 했는데 네 유인군데 볼인데 타자가 그 근데 스트라이크 존에 오다가 떨어지는 볼이니까 타자 네. 섞게 돼 있죠. 아주 잘 던지고 있습니다. 네. 장범수 선수가. 장범수 어제도 3투수 무안타. 자, 풀 카운트 7구. 7구 3루가 곧 안타입니다. 3루자 호민 2루자 3루 돌아서 호로 옵니다.
아쿠어 송구 납포의 홈인 2점 반패 3대2 인하대학교 자존심 상처를 입는 순간입니다. 3대2가 됐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네. 앞서 2루 땅볼도 잘 맞았고 네. 이번에 투서리에서 이제 유인굴 직 변화골도 이제 안수 왔거든요. 팔루골로 이번에 이제 직구로 승부했는데 네. 맞았죠. 이게 참 이 타자가 수일기에 있어 이기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김상인 감독이 잘 돌린 것 같습니다. 저 짧은 안타인데 네. 홈에서 승부가 안 될 것 같았는데 네. 승부가 나빠서 아, 투아웃에는 뭐 홈 승부 하는 게 정석이니까 네. 1루자 달립니다. 2루에서 그대로 세이프했습니다. 10개 장범수 2루 도루 성공. 오히려 지금은 인하대학교가 쩔쩔매는 그런 순간이 되고 있네요. 투구폼을 타다가 잃고 네. 네, 생각을 해라. 헤드업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김상진 감독. 윤석주 7번 타자. 오히려 재능대학은 정확하게 안타로 점수를 나고 네, 그렇네요. 인하대학교는 애를 상대의 실책 편승에서 2점 났고 석점 1루 쪽 파울. 윤석주 선수 조금 타자가 몸이 빨리 열리는데 아주 기술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왼손 투수는 저 바깥으로 볼이는 자기 타석에서 밖으로 나가고 네. 그래서 타자가 이제 불리하다 하는 건데 좀 추측필 좌회식 쪽으로 레프트 쪽으로 치는 그런 그 타구를 했으면 참 좋겠는데 네. 그렇게 보면은 타구를 투구를 던진 타구를 투수를 볼 오래 볼 수 있으니까 네, 네. 지금 자꾸 어깨가 열려버리니까 네. 좋은 타구를 못 내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지적한 거죠. 예, 그렇죠. 지금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투나식 투스트라이드 오볼. 높이 떴는데요. 아 이거 빗 맞았어요. 떨어뜨렸죠. 호민 1에서 세이브. 3대3 동점. 인하대학교가 어이없는 플레이들이 막 나옵니다. 자 3대3 동점. 아 이건 뭐 안타입니다. 네. 빗맞은 뭐 예전 이제 텍사스 리그 안타 그랬는데 자 유격수 2루수 그리고 중견수 가운데 떨어지는 안타. 3대3 동점. 네, 역시 아마추어 야구는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네. 이런 타구는 외야수가 달려오면서 잡는 게 편하고 그렇죠. 처리하기 쉬운데 유격수가 따라가면서 네. 볼을 따라가면서 수비하려고 하는 게 저렇게 또 실점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스코어링 포지션 윤석준은 2루까지 나가 있습니다. 뭐, 3회에만 안타 지금 4개 집중. 실사 또 저 중견수가 안타를 주더라도 낱날 2루까지는 안 보내죠. 네. 이종환 8번 타자. 지금에서 볼넷 지금 두 번째 타수입니다. 청주고등학교에서 이제 포수로 활약했던 선수 이종환 지금은 지명 타자로 나와 있습니다. 원나싱. 자기의 스윙들을 만족하는군요. 네. 이종환 8번 타자. 1학년생 원벌 번스드라이. 네, 그냥 맘 놓고 해라. 네, 네. 이 해설이나 중계를 하다 보면은 네. 이렇게 그 결과 놓고 잘못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옵니다. 아까도 앞에도 투합 1, 2루에 와일드 피치로 2, 3점 만들어서 또 네. 2타점 맞았고 1, 2루 놔두고 승부해서 맞았으면 1점만 주는데 네. 삼루 코스 또 안타입니다. 자, 이번엔 멈추죠. 네, 얕은 안타였어요. 이한솔 선수가 많이 이제 앞으로 남았었기 때문에 그나저나 지금 안타가 다섯 개째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기술적인 이야기를 잠깐 네. 언급했습니다만 역시 왼손 투수의 왼손 타자는
반대로 네. 자식적으로 공격을 해야 하는 게 안타깝게 많다는 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네. 역시 이번에도 교과서대로 바깥쪽으로 네. 바깥쪽으로 예. 투수가 간판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성모 투수가 물러납니다. 점수는 3-3 안타수 지금 인하대학교 2개 재능대학 7개 4학년이고 좋은 볼 가지고 있고 왼손이고 네. 아마 그 인하대학 에이스 같은데 네. 예. 19번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인하대학교 저희가 또 기록실을 갖고 있다가 기록실에 뺏겼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19번 선수가 없네요. 인하대학교. 아, 투수 쪽을 보면 되겠군요. 인하대 투수 19번 장성종 선수입니다. 아, 정성종 선수. 정성종 1학년 선수군요. 4학년 선수. 아, 4학년 선수인가요? 아, 네. 4학년 정성종. 일단 재능대학은 대학의 강호 중에 하나인 인하대학교를 맞이해서 초반에 선발 투수를 강판을 시켰어요. 아, 예. 네. 사이가 막 올라가죠. 잘하고 있습니다. 네. 3점을 줄 때는 오늘 게임을 아주 그 쉽게 내주지 않나 싶었는데 네. 아주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주 뭐 앞에 경기도 고려대학교가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은 6-0 쉽게 콜드킥까지 가지 않나는 걱정을 했는데 9회 초에 아주 파란이 일어나면서 네. 하마터면 역전 당할 뻔했던 고려대학교 아닙니까? 6-5 경기가 끝났고 자, 이 경기도 아무래도 인하대학이 많은 점수로 이기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3-0이 되니까 그렇게 가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네요. 이래서 야구공 둥굽니다. 높은 볼. 네. 이제 투수포스들이 바빠졌습니다. 5개는 하성전. 인하대학교 아직 해수가 많이 남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차분하게 경기를 운영해서 뭐 아직은 초반이에요. 그럼요. 네, 3회. 자, 볼도 빼보죠. 투볼. 허수환 감독이 대학 감독 되면서는 조금 차분해지긴 했습니다만 다혈질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속이 좀 끓겠어요. 네. 저희가 야구 중계방송을 참 인터넷 방송입니다만 오랫동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곳 그 시설물 위치가 조금 잘못되어 있어서 다거 표정을 보여드릴 그런 카메라 위치가 안 잡혀요. 그런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인력 계속 견제. 이 다가웃하고 그 옆에 관측이 조금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요거를 다가웃을 조금 더 뒤쪽으로 빠지면은 카메라 위치가 좋아져서 좋은 화면을 여러분께 보내드릴 수가 있는데. 애초에 이제 그 대장을 만들 때도 그런 건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중계를 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 대신 중계선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몸쪽 아 볼은 빠르네요. 네. 투아웃에 자꾸 제가 이제 지적할 수밖에 네. 없는 게 쓰리볼 투아웃에 1, 3루에 투볼을 볼을 두 개를 빼버리고 네 하도 또 쓰리볼도 만루 되고 네 이렇게 내버리면 아, 자꾸 위기를 자초하는 지금 네. 승부에서 맞더라도 타자한테 승부를 해야 되는데 스트라이 쓰리볼 원 스트라이 투수는 정성종 아주 좋은 볼 가지고 있는데 자꾸 이게 불필요한 볼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뭐 실책이 두 개 있고 그래서 그렇지 재능대학이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3 동점 5구 맞습니다. 자 인사이 안타입니다. 산노자 호민 역전 1루자 3루까지 4-3 역전시키는 재능대학 무사의 주자는 1-3루 이거 웬일입니까? 다시 보시죠. 잘 칩니다. 네. 네. 포수는 빠져 있는데 공은 가운데로 왔어요. 우측에 안타로서 역전시키는 재능대학
자, 주자는 계속해서 1, 3루. 다음은 1번 타자. 아, 아홉 번째 타자가 나옵니다. 3회만 아홉 명째 타자가 나옵니다. 변상권 1번 타자. 원볼. 2학년 선수인 변상훈 선수, 어제는 2타수 1안타. 변상훈 오늘은 2타수 무안타. 투수는 정성종. 헛스윙. 원볼 원스트라이크. 요새는 고등학교하고도 74개 팀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습니다만, 조금 전력이 약한 팀이라도 투수들이 좋은 투수들이 한 두명씩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측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원볼 원스트라이. 자, 1루자는 여유있게 2루까지 갑니다. 포함세 주자 3루 2루. 제가 봐도 포수가 2루에 던지면 3루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던지지도 뭐할 지금 그 플레이를 하는데. 네. 앞에 1, 3루 때는 왜 두 개를 볼을 그냥 버리나. 네. 투볼 원스트라이크. 그래서 결국 역전타를 맞았습니다. 그렇죠. 4대 3인데 전광판이 지금 아직 정정이 안 됐네요. 자, 2루 땅볼 투바운드 잡아서 1루에 아웃됐습니다. 변상군 아웃되면서 3아웃됐습니다. 그러나 재능대학은 3회 말에 넉점을 뽑아내서 4대3으로 역전을 시켰습니다. 이제 역전 당한 인하대학교 4회 초 공기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횡성 베이스볼 테마파크에서 벌어지는 전국 대학야구 주말리그를 보고 계십니다. 횡성입니다. 전광판이 지금 계속해서 정지가 안되고 있는데, 자, 인하대학교 공격 들어와 있습니다. 선타자는 6번 타자 이한솔 선수입니다. 원나싱. 역시 야구는 관중들한테 또 자기가 좋아하는 팀 팬들한테 그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네. 중학교도 야구도 재미있고. 네. 또 고등학교 야구도 재미있고. 네. 나름대로 다 특성이. 네. 있어요. 대학교 야구는 앞에 게임도 고려대학교 한양대학 경기도 참 마지막 순간에 그냥 재미있게 잘했고. 네. 보는 팬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누구나 인하대학교가 쉬운 경기를 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죠. 초반에 지금 굉장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민 투수한테 지금. 예. 예, 고전하고 있는 타자들이에요. 이한솔 선수 빨라요. 네. 이 천부성 감독 얘기대로 묵직하게 들어옵니다. 예, 안타도. 네. 지금 잘 맞은 안타가 없어요. 이한솔교와. 네. 네. 아, 쓰리볼이군요. 네, 쓰리볼. 점수가 3대3으로 계속 나오는데 이해가 안 되네요. 저도 기록을 같이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제 기록대로는 6점을 뽑았는데. 맞음. 4대3인데. 네. 이제 저희 방 네, 이제 정정이 됐군요. 네. 저도 또 바뀌었어요. 인하대학이 3점입니다. 재능대학이 4점이고. 자, 유격수. 아, 잘 잡았습니다. 어려운 것. 1루에 그러나
공들을 빠지면서 아 실책이네요. 유격수 실책. 기록이 지금 전광판 기록이 조금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송구가 나빴습니다. 이나대의 공격. 재능대가 4점 났어요. 정정을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능대가 4점 그리고 이나대가 3점입니다. 이게 이제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 속에서 어제 개막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진행 요원들이 안정을 아직 못 잡고 있다 보니까 지금 많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김승민 7번 타자. 번트 1루타로. 네, 시장번트입니다. 그래서 1루전 2루까지 갔습니다. 김승민의 시장번트. 허세원 감독도 급합니다. 이제 동점을 가야 되기 때문에. 앞에 그 유격수도 좋은 수비를 해놓고 네. 앞서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야구는 인치 사안이다. 네. 정확한 쉬운 플레이를 정확하게 죽이고 네. 또 이렇게 오는 같은 건 어려운 타구를 잡은 때는 아슬아슬하게든 죽이면 되는 거거든. 네. 근데 그걸 또 악송구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위험을 자초하는. 네. 유격수의 실책이었습니다. 변상권 선수. 뭐 수비수 중에서 가장 수비를 잘하는 유격수가 오늘 저렇게 네. 실수를 해버리면 팀이 어려워. 빠질 수 있는 공을 잘 잡았거든요. 예, 잘 빠른 공을. 예. 그 다음에 넥스트 플레이가 잘못되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4대3으로 재능대학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 투수를 바꾸네요. 네. 이재민 투수가 물러납니다. 사실 잘 던지고 있는데 자 재능대에서 41번. 네. 뭐 아마 그 감독이 감독 코치가 그 팀 사정을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요. 네. 지금 잘 던지고 있는 투수를 교체하는 데는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 뭐 투수의 그 한계 투구수도 있을 거고 네. 또 몸 상태도 있을 거고 이래서 지금 아주 잘 던지고 있는데 또 역전시켜놨고 기분상도 있는데 투수를 교체하는 걸 보니까 뭐 팀 내 사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 뭐 투수가 몸이 장난이 좋은데요. 네. 좀 뚱뚱하지 않을까요? 네. 옛날에 하기룡 씨가 후반에는 수현혁 선수 후반에는 좀 뚱뚱했었죠. 예, 그렇죠. 네. 아, 지금 저 연습 투구를 하는 걸 봐서는 네. 아주 괜찮은 공을 던지고 있습니다. 전인섭 선수 같은데 전광판이 아주 멀어서 제가 지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전광판을 한번 보여주면은 지금 새로 들어온 투수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 누군가요? 아, 전민성 선수인가요? 전민성 선수. 네, 전민성 선수. 네, 전민성 선수가 투수로 나왔습니다. 1학년 투수인데. 네. 1회 견제. 최고로 봐서는 뭐 프로 선수 못지 않습니다. 네. 공식 경기로 처음 나오는 선수예요. 전민성. 투수는 전민성. 자, 원아웃 세우자는 2루. 내야진 약간 전진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예요. 김인호 8번 타자. 자신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1학년, 네. 1학년이 위기 때 네. 올라와서 초구를 변화구로 던지는데 네. 가감합니다. 8번 타자 김인호 선수. 전광판이 지금 조금 이상이 있군요.
자, 볼 카운트는 원볼 원스트라이크 됐습니다. 원아웃의 주자 2루 4회 초 인하대 공격입니다. 4대 3으로 뒤져 있는 인하대학교. 김인호 8번 타자 유격수 잡았습니다. 1회 투아웃 됐습니다. 2루전 3루까지 투아웃의 주자 3루 유격수 네 이번엔 침착하게 던졌습니다. 다음은 9번 타자 이지섭 선수입니다. 원나식 1학년 선수와 6위 또 올라와서 아주 침착하게 잘 던지고 네. 있습니다. 이지섭 선수 1학년 어제는 3타수 1안타 자 투스트라이크 노볼 투수 전민성 첫 타자 잘 처리했고 지금 두 번째 타자를 상대하고 있는 전민성 투수 헛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됐습니다. 이지섭 그래서 3 아웃 잘루 3루입니다. 오, 대단합니다. 네. 네. 예. 아. 지금 위기 때 1라인 올라와서 네. 잘 막았어요. 투스트라이크에 빠른 밖으로 나가는 볼로 네. 유인 내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네. 위기를 넘기는 재능대학이기도 했습니다. 최고답게 강신영입니다. 아, 그렇네요. 칠 때만 쳐봐라. 예. 자 이제 4회 말 재능대 공격은 2번 타자부터 시작됐습니다. 대학야구를 보고 계십니다. 여기는 횡세입니다. 배고파요. 22대 0이 됐네요. 네. 동국대학교와 서울대학교 경기 안타수가 15개 22대 0 초구 쳤습니다. 중계수 쪽에 쭉 뻗는 플라이로 아웃당하는 이수민 선수 원아웃 됐습니다. 요즘은 상대가 약하다고 그래서 봐주지 않는군요. 아 그렇습니다. 네. 아우 동국대학교 22대 0으로 앞서고 있는데 요즘 동대학교 역시 2년 전에 우승도 이제 했었고 그게 아주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서울대학교가 상당히 많이 버겁죠. 그럼요. 네. 박효신 3번 타자 원나싱 한 7, 8년 전에 서울대학교가 2년 전 대학한테 한번 이게 신문에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아, 그게 한 7, 8년 됐군요. 예, 예. 네. 투나식 그 2년제 대학이 그 여파로 감독이 뭐 성대 책임을 지고 네.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원아웃에 아 지금 노아웃이죠. 아 원아웃이죠. 예. 원아웃에 지금 3번 타자 박효신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네 방망이 대지 않았고 네 아 이래서 볼입니다. 원볼 투스트라이크 투수는 정성종 두 번째 투수 투볼 투스라인
투수 앞당 볼 투수 정성주 잡아서 1루에서 아 이게 뭡니까 세이프 됐습니다. 네 이런 실수가 나오네요. 이거 1루수가 아무리 나쁜 공이 왔다 갔다 하고 잡아줘야죠. 네. 네 투수의 실책으로 기록됩니다. 이거 1루수 실책으로 봐야죠. 네. 그렇죠. 네. 네. 투수보다는 1루수 실책으로 봐야 됩니다. 자 원아웃 세이프 하는 1루 또 1루수의 장점은 네 내야수가 던지는 볼을 잘 처리해주는 그게 또 장점인데 그렇죠. 아주 쉬운 볼을 또 에러를 했네요. 원아웃 세이프 하는 1루 자 원버릇에 이익을 맞는 심주영 4번 타자입니다. 1루 또 실수입니다. 공은 몰려갔고 자 이거는 3루까지 갈 수 있는데 3루 가야죠. 네. 3루 가야죠. 아 이거는 3루 가야죠. 네 가야 되는데 네 2루에 머물렀습니다. 박효신 3루 자, 이건 투수의 실체 3루 베스 코치 김상진 네. 감독 화를 많이 내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봐야 되는데 당연히 보고도 라나 코치의 그 사인을 봐야죠. 그렇죠. 당연히 아니, 3루에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여기 중계석에서 봐도 네. 3루 갈 수 있는 볼인데 그렇죠. 아쉽습니다. 2루에는 지금 박효신 선수가 연속되는 실책으로 인해서 이제 2루까지 나가 있습니다. 4번 타자 신주영 원브러서 2구 맞습니다. 지금 재능대학교 선수들 이나대학교를 맞이해서 마음껏 지금 자기 실력들을 뽑으면서 한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원볼 볼은 확실히 빠르고 좋은데 좋습니다. 네. 좋은 볼 던지고 네. 있습니다. 네. 정성종 투수 지금 좀 저 초반 경기라서 네. 피처들이 또 힘도 있고 좋은 볼 던지고 있습니다. 네. 4회 말 재능대 공격 안타수 재능대학교 8개 그리고 이나들은 2개 실천 2개씩 똑같습니다. 빠른 볼이 계속 들어오네요. 게임을 시작하다 보면은 처음 스타트할 때는 투수들이 좀 유리하고 힘이 네. 있으니까 네.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은 이제 자꾸 투수들이 힘이 빠지다 보면은 8월 9월 가을 되면 이제 타자들이 더 힘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게 야구의 그게 그 한 1년 지나 보면 네. 그렇게 되는데 지금 초장에 피자들이 힘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파울 1루 쪽 벗어난 파울볼 원투에서 5을 맞습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투수 정성종 두 번째 투수입니다. 사구 높습니다. 두 볼 투 스트라이크 난나 1루에 묶어두면 뭐 답을 풀어야 되고 또 안타가 나야 난나 득점 찬스에 그 루상에 가게 되는데 네. 쓸데없는 또 견제를 해가지고 패러를 네. 해서 또 이렇게 위기를 자초합니다. 지금 재능대학교는 예, 재능대학교는 게임이 지금 잘 풀리고 잘 되고 있어요. 네. 이나대학교는 지금 헛스윙 그대로 스트라이크 아웃하는 신주영 자 포합됐습니다. 빠른 공이니까 예, 저렇게 높은 공도 스트라이크 아웃을 잡죠. 좋은 투
좋은 볼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투수 정성종. 재능대 4회 말 공격 4대3으로 한 점을 앞서고는 재능대 헛스윙. 박초구보다도 좀 빠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예. 초구에 네. 아주 그 빠른 볼을 노려가지고 네. 마음껏 스윙 한번 해봤습니다. 양석준 5번 타자입니다. 오늘 팀에서 우측에 뜬공 두 번째 수락하고 지금 세 번째 타석에 양석준 5번 타자 부산고등학교 출신. 재능대 공격 헛스윙 투나싱. 지금 계속 빠른 걸로 승부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저 자기 본인도 그렇고 벤치에서나 포수나 빠른 볼이 지금 재능대학에서 못 따라오니까 빠른 네. 걸로 지금 계속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투나싱. 예, 투나싱인데 지금 어떻게 이제 어? 승부를 할지. 바깥쪽 스트라가웃입니다. 직구 세기로 스트라가웃 잡았지 않습니까? 예. 네. 투스타크 했습니다. 예, 투스타크 이후에 바로 승부를 했네요. 네. 저는 저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저 뉴캐스터 네. 말씀을 들었는 것 같습니다. 자, 4회 말 재능대학교 득점 없이 끝났습니다. 점수는 나 3대 4. 뒤지는 인하대학교 이제 5회 초 공격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횡성입니다. 점수는 변동없이 3대4로 뒤지는 인하대학교 이제 5회 종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5회 종격 선두 타자는 1번 타자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안타수는 현재 인하대학교 3개 그리고 재능대학교는 8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투수 전민성 1학년 선수. 자 타수기는 1번 타자 김진휘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전면에서 볼려 두 번째 중진타 지금 세 번째 타석 두 번 모두 출루 김진휘 1번 타자 유격 땅볼 두 번도 잡았습니다. 변상권 원아웃 됐습니다. 저 김상인 감독이 위기, 네. 김상인 감독이 위기 때 전민승 선수 올려가지고 막았는데 네. 1학년이지만 아주 그 믿음이 가득하고 네. 그 감독이 공을 많이 들인 선수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잘 던지네요. 우선 뭐 이렇게 피하지 않고 네. 대결을 벌이는 그 모습이 좋네요. 책임만 봐도 든든합니다. 네. 조장근 나왔습니다. 오, 변화구에다가. 아, 변화구 잘 들어와요. 빠른 공을 갖고 있는데 저런 변화구가 있으면 타자들이 혼란이 좀 있겠는데요. 뭐 오늘 던지는 거 봐서는 4년제 네. 대학에서 많이 아쉬워하겠습니다. 그렇네요. 유신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아, 아닙니다. 조장근 선수. 마블. 지금 던지는 거 봐서는 아주 마음도 있어 타자하고 싸움도 할 줄 아는 것 네. 같고 타석에 들어서 있는 조장근 선수가 유신고등학교 출신 2타수 만타 세 번째 타석에 조장근 2루수 3구 바운드공 자 조장근 2번 타자입니다. 2번 타자 조장근 선수 원볼 투스라이 아 몸에 맞네요. 네 몸쪽 공 던이다 그대로 몸에 맞고 있는 조장근 아 이래서 휘발 피트볼로 나오고 있는 조장근 2번 타자 아 원아웃 세입자는 1루가 됐습니다.
다음은 3모 타자 지명 타자 김시윤 선수입니다. 김시윤 선수 투 스트라이크를 잘 잡아놓고 네. 몸쪽 부스타가 예. 어이없이 지금 모자를 벗고 인사하는 거 보니까 아주 뭐 학생대 야구다운 네. 그런 모습입니다. 김시윤 지명 타자 1회 견제 준우야 퇴근해 퇴근해 어? 밑으로야 밑으로 김시훈 3번 타자 지금 세 번째 타석입니다. 처음엔 스트라이크 아웃 낫아웃으로 나갔었고 두 번째는 3루수 실책으로 나갔었고 자 세 번째 타석입니다. 김시훈 선수 안타는 없습니다만 두 번 다 나갔던 김시훈 선수가 오른쪽 타석에 나와 있습니다. 1회 견제 자 원나싱 원스텝 더블에서 제2구 아 빠졌나요? 스트라이크 쪽에 들어오지 않나 싶었는데 이 전민성 선수가 대전고등학교 나왔군요. 네, 주제인은 인하대학교의 공격 5회 초 지금 5회 초인데 경기 시작한 지가 지금 2시간 가까이 되었거든요. 김시훈 3번 타자 1루자 뛰는데요 아, 닿았어요. 살짝 스쳤어요. 네, 유니폼에 스쳤어요. 행운이죠. 김시훈 선수 힙합 피스볼로 나갑니다. 도루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살짝 유니폼에 맞았습니다. 원아웃의 주자 1루와 1루가 됐습니다. 네, 주심한테 얘기를 하죠. 유니폼이 네. 흘러갈 때 다 봤어요. 예, 가까이 본 네. 주심이 제일 잘 봤을 네. 겁니다. 다음은 4번 타자 오선우 선수. 자 투수한테 가는데요. 전민성이 남아가지고 지금 안타는 맞지 않고 있는데 힙합 피치볼을 두 개나 허용을 했어요. 좋은 볼 가지고 있는데 갔다고 네. 승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원아웃의 주자는 1루와 1루에 나가 있는 인하대학교 좋은 기회를 맞아 시작했습니다. 한 점을 추진하는 가운데 역전 주자에 나가 있는 인하대학교 오선우 4번 타자 우익수 안타 없이 세 번째 타석 초고 볼 사회 위기에서 잘 막았는데 오해 네. 와서 갑자기 이렇게 흔들리네요. 낮아요. 투볼. 아 전민성도 바로 여기서 고비가 되나요? 저쪽에서 이제 언더핸드 스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투볼 우측에 아 파울이네요. 네.
오른쪽 파울라인 약간 벗어나는 파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선호 선수, 배명고등학교를 졸업한 선수. 아직 4분 타자답게 스윙도 강기를 하고. 네. 전용대학교에 좀 위드수가 너무 베스 쪽에 왼쪽 타자인데 베스 쪽에 너무 붙어 있는데. 네. 1루간이 너무 그. 그렇네. 많이 네, 넓죠. 비어 있죠. 네. 조금 왼쪽이고 당겼으면 좋겠. 지금 저 벤치에서 자연 나갔네요. 네. 이 위드수 좀. 네,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예. 바울 지금 공격적인 투를 하는 모습은 참 좋습니다. 네. 네. 애초에 다 그 힙 저 변화구를 던지다가 지금 네. 몸이 맞는 볼로 다 보냈거든요. 네. 투 볼 투 스트라이크. 오선호 선수도 조금 힙 가볍게 지금 네. 그 워낙 겨울에 연습도 많이 했고 네. 좀 몸이 아주 좋은 선수인데 가볍게 맞아도 장타를 낼 수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갈 스윙을 하고 있는데 스윙 큰가요? 네, 힘을 좀 뺐으면 좋겠다. 파울. 자, 투 볼 투 스트라이크 파울. 6구를 맞습니다. 요번에 딱 속기 좋은 볼이었는데 잘 컷하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이 오선호 선수는 처음에 스트라이크아웃 낫아웃으로 아웃됐고 두 번째는 트와이스 범위에 뜬 공으로 아웃됐고 지금 세 번째 타석입니다. 두 번째 타구도 아주 그 멀리 갔죠. 멀리 갔어요. 네. 네. 펜스 근처에서 잡힌 그런 공이었습니다. 바블 이제 7구를 맞게 되는 오선호 선수. 배속도 좋고 몸도 좋고 지금 좀 잘 따라가고 있는데 네. 4분 타자답게 뭐 이 중요한 시기 한 방 쳐줘야 되는데. 네. 오선호 선수가 어제 4타수 3안타였군요. 네. 네. 오늘은 안타 없이 세 번째 타석입니다. 투볼 투스트라이크 7구. 아. 자, 병살 코스 1루에서 아웃. 다시 1루에서 세이프됐습니다. 더블 플레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투아웃의 주자는 1루와 3루. 아주 쭉 까다로운 타자. 네. 4번 타자를 잘 막았습니다. 투아웃의 주자 3루 1루. 3루는 조장근, 1루에는 오선우 선수. 5번 타자 유격수 김태현 선수 나왔습니다. 얘들아 가까운데로 가까운데로. 1구 스트라이크. 자기가 잘 던지는 공, 빠른 공을 갖고 중위로 싸우니까 다시 유리해져 가잖아요. 그렇죠. 네. 변환구는 유인구로 하고 네. 그 다음에 자기 장점이 중무기로 빠른 걸로 승부하면 결과가 좋을 텐데. 네. 원 스트라이크 노볼. 김태현 5번 타자. 경기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오늘 처음에서 센터 방면 중교수 방면에 뜬 공 그리고 두 번째는 3루 쪽 땅볼. 세 번째 타석 2구 다시 유격수 잡아서 2루에서 홈구 아웃됐습니다. 3아웃 잘루 3루 1루였습니다. 전민성 선수 잘 막았습니다. 네. 예. 5회 초 인하대학교 득점 없는 가운데 끝났습니다. 4-3 앞서기는 재능대학교 5회 말 공기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2017년 대학야구 주말리그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는 B조 경기입니다. 여기는 횡서입니다.
우시. 4대3 한 점 앞서고 있는 전형대학 5회 말 공격 6번 타자 장범수부터 시작됩니다. 원볼 정성종 투수 재능대학은 예전에 인천에서 대헌공업전문대학으로 출발한 대학입니다. 아, 이 재능그룹에서 이제 이 대학을 인수하면서 이름을 재능대로 바꿔서 현재 야구부를 만든 지는 한 5년 되죠? 그렇죠. 네. 학교의 그 적극적인 지원해서 네. 선수들 열심히 하고 감독 코치 다 열심히 했어요. 네. 낮은 볼, 쓰리볼. 막강 인하대학교 좋은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인천에 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이제 이 문자를 보는데 송림동에 있다고 그래요. 자, 쓰리볼 원스트라이크. 지금 앞에 저 사회에서도 아주 직구로만 빠른 네. 직구로만 정성종 선수가 성공을 했는데 네. 어제 사회부 대학 게임 하면서 150 이상 던졌답니다. 오, 네. 151, 2, 3km 나왔으니까 속도가 시속이 예, 네. 지금 뭐 40대 후반 던지고 있다니까 네. 대학교에서 치기 어렵죠. 예, 좋은 선수들이 지금 한양대학교, 지금 고려대학교, 인하대학교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아주 프로 스카우트들이 눈여겨볼 그런 선수네요.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당하는 장범수 연속 3명의 타자 스트라이크 아웃 처리하는 정성종 투수 지금 볼을 빠른 볼 가지고 볼 가지고 타자로 섞어내는데 네. 프로에도 지금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제구력만 있으면 충분하게 이거 통하거든요. 네. 그래서 프로에 가서 조금만 제구력만 다듬으면 자 유격수 옆으로 빠지는 안타입니다. 유격수 옆으로 빠지는 윤석주 선수의 안타 초구 쳐서 중결적으로 뭐 안타. 재능대학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9개째 안타예요. 저런 네. 이 좋은 투수를 갖다가 공격을 잘하고 있습니다. 네. 정성종 투수는 들어와서 지금 안타 2개째 허용했습니다. 이어서 지명타자 이종환 선수. 원아웃에 주자는 1루. 이 인하대도 포수가 조금은 네 이종환 8번 타자 지금 이 정성종 선수가 던지고 있는데 대전고등학교 출신 아 광주일골 출신이군요. 네 아 그래서 지금 1차에 지명될 가능성이 많은 선수라고 하는데 네. 지금 천보성 씨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공 빠르기라든가 컨트롤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프로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아주 선수 뭐 네. 탐낸, 프로에서 탐낼 만한 네. 선수 네. 기아 타이거스에서 네. 1차 지명 후보로 좀 올라오고 있는 선수예요. 네. 네. 정성종 프로에서 정상적으로 아주 저 잘 기본기부터 따듬으면 네. 아주 좋은 투수로 대승을 그런 자질입니다. 네, 원나싱 원스트라이크 두 볼 이종환 그런 선수를 상대로 해서 재능대에서 지금 뭐 잘하고 있죠. 잘 싸우고 있어요. 네. 지금 저도 대학교 감독을 했습니다만 네. 대학교에서 프로에 간 이 선수들이 프로에서 정기적으로 그 참 체계적인 연습을 하고 네. 많은 연습을 하고 좋은 지도를 받으면 한 4, 5km를 또 던질 수 있더라고요. 속도가요. 네, 그런 네. 좀 구속이. 예, 구속이. 네. 지금 정정훈 선수는 프로에 가면 또 저기서 4, 5km 또 2, 3km를 더 붙는다 그러면 그럼 뭐 150은 항상 넘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더 좋은 볼 네. 던질 수 있는 거죠. 150km가 넘게 던져 투수. 역시 대학은 공부하고 병행을 하게 되고 프로 가면 뭐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네, 투수 전문 예, 전문 트레이너 뭐 코치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 자, 투볼 원스트라이크. 영양 관리도 잘 해주고. 네, 파울. 아주 좋은 투수입니다. 뭐 양쪽 감독들은 승패가 돼 있지만은 네. 저희들이 야구인으로 보기는 저는 후배들이 보면은 참 네. 부럽기도 하지만은 네. 또
좋은 저 선수가 돼주기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허세환 감독이 뭐 광주 일구 감독을 오래 했습니다만은 눈여겨봤던 선수 지금 뭐 일하대학의 주 주전 투수 볼 자 투 볼 쓰리 볼 투 스트라이크 풀 카운트 금년에는 고등학교도 좋은 투수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네. 네. 지금 투수 때문에 많이 그저 신문이나 TV에서 혹사를 당한다고 네, 얘기를 많이 하죠. 많이 합니다만 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저 중학교, 고등학교 감독 지도자들이 신경을 네. 많이 써서 네. 좋은 투수가 나온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네. 자, 베이스온 볼스로 나가는 이종환 이래서 원아웃 시내도 주자 2루와 1루가 됐고 9번 타자 하성준으로 이어집니다. 조금 아쉽네요. 뭐 좋은 카운트에서 자꾸 변화구를 던지다 보니까. 네. 이 대학에서 이제 바로 프로 1차 지명이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바로 이제 1군에서 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4년을 더 했으니까 고등학교 졸업자와 비교해서 아 1루에서 역동작 걸렸는데 늦었어요. 네. 2루에는 윤석주, 1루에는 이종환 선수가 나가 있는 재능대학. 자, 5회 말에서 또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4대 3으로 앞서고 있는 재능대학. 재능대학교 원아웃의 주자 2루와 1루. 방망이 약간 짧게 잡았습니다. 주먹 하나 정도. 원볼. 원벌에서 2구 맞습니다. 하성준 9번 타자. 1루에서 세이브입니다. 기아 타이거스가 저 선수를 1차 지명을 할 후보 중에 하나니까 만약에 이제 지명이 안 된다면은 다른 팀들도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원볼 하성준 9번 타자. 자 좌측에 떴는데요. 아 놓칩니다. 네. 그래서 만루가 됩니다. 좌익수 이한솔 선수가 스타트가 늦었어요. 뒤로 갈려서 앞으로 나오는 바람에 그대로 떨어뜨려서 안타가 됐습니다. 자 주자 만루 빗맞은 안타입니다. 이 수비할 때 자세가 나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스타트가 좀 낮았는데 네. 늦었는데 잡을 수 있는 볼인데 네 그럼요. 네. 판단이 조금 늦었습니다. 근데 대개 저러다가 이제 쓰러지면서 점프해서 잡으려고 다 쓰러지면은 인대 손상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인대하고 어깨. 어깨? 네. 뒹굴다 보니까 네. 이렇게 부상이 올 수 있는데. 이한솔 선수입니다. 좌익수는. 팔꿈치 쪽인가요? 동료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잖아요. 저를 들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덜 앞으로 또 압축해야 돼요. 저 참 아름다운 풍경인데 네. 재능대학교 트레이너가 팀 트레이너가 나가서 도와주네요. 아 그래요. 네. 좀 이게 아마추어답게 네. 서로 돕고 이렇게 도와주고 참 좋은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자, 1번 타자 변상권 선수를 맞이하게 되는 정성종 투수. 대학교는 트레이너가 하기 참 힘들죠. 네. 어떤 면에서요? 역시 이제 재정적으로 이제 아, 그렇죠. 예부에 있는 네.
하고 안 그러면 네. 저 체육대학교에 이제 트레이니가가 있으면은 네. 그 이제 도움 실습 겸해서 이제 도움받아 해야 되는 네. 그 친구도 네.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재능대학교에서는 어떤 그런 좋은 시스템이 학교의 훈련이 좋은 건지 네. 트레이너가 있는데 대학교 야구도 꼭 투수도 있고 앞으로 그 프로에 갈 선수들이니까 네. 좋은 그 보석을 잘 따듬으려 그러면 부상 방지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트레이너가 꼭 필요한데. 아 지금 보크가 선언됩니다. 네, 투수 보크 정성종 하하 삼루자 호민. 자 5대 3이 됩니다. 5대 3 주자는 두 명. 서드 네. 삼루수 견제를 해야 되는데 사인이 안 맞은 것 같아요. 네. 던져야 되는데 성공. 보크가 됐어요. 지금 계속 1루 견제, 2루 견제, 3루까지 견제를 하는데. 네. 저희들이 1년 게임을 하면서 견제 사단 잘 없거든요. 그렇죠. 불필요하게 하고 네. 좋은 볼을 가지고 있는데 네. 타자하고 승부를 했으면 집중했으면 하는 건 참 아쉬움이 남습니다. 안타수가 지금 재능대학이 10개예요. 반면에 인하대학교는 3개, 실천 2개씩 똑같습니다. 자, 변상권 1번 타자. 만루에 있으면 뭐 더블플레이도 있고 참 좋은 네. 시스템을 할 수 있는데 내야진 전지수비 원볼 스크립버터에 대비하나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아니고 네. 이제 어쨌든 홈에서 네. 맞겠다. 또 변화구를 던지네. 네. 변화구를 던지고 내야수는 앞으로 와서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진 수비를 하고 있는데. 네. 원볼. 가자 상권이 가자. 원볼에서 2구를 맞습니다. 변상권 선수. 또 다시 3루에 던져보는데요. 저거는 굉장히 불필요한 거. 절대 서두르는 거 무리 안 하는 네. 스퀴즈를 해도 투수가 던지고 난 뒤에 스타트를 하게 되니까 네. 저는 불필요한 견제를 할 필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빠른 공, 전부가 있잖아요. 좋은, 네. 좋은 볼이죠. 지금도 약간 낮게 들어온 아주 좋은 공이 들어왔습니다. 원볼 원스트라이 변상권 1번 타자. 프로 선수들도 빠른 볼이 가장 무섭다 그러거든요. 네. 빠른 볼을 가장 무섭고 공유하기 힘든데 좋은 볼 가지고 있는데 자꾸 변화구를 해서 볼 카운트는 불리해지고 헛스윙 3루에서 걸립니다. 자 홈으로 던집니다. 홈에서 그대로 아웃됐습니다. 사인 미스인가요? 아니죠. 타자 공격 네. 스윙을 했죠. 네. 근데 저렇게 이제 또 서두란다가 불필요한 지금 네. 화면에 나옵니다만 스윙을 했는데 스타트가 볼이 맞고 안 돼서 스타트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진짜 허무하게 어렵게 3루 네. 같은 하고 그렇죠. 지금 5대 3에서 6대 3 되면 참 좋은 다른 나는 네. 참 좋은 점수인데 투아웃했습니다. 투아웃의 주자 그대로 2루 하성주에 나가 있습니다. 변상권 1번 타자 김상진 감독 가슴 아프겠습니다. 네. 바울 저렇게 참 좋은 볼을 던지고 있는데. 5회 말 재능대 한 점 추가 5대 3 두 점 앞서 있습니다. 포수는 김현우 선수 인하대학교. 원볼 투 스트라이크 높은 볼 변하고 안 됐습니다. 투 볼 투 스트라이크 투볼 투스트라이크 변상권 1번 타자 안타 없이 네 번째 타석입니다. 아 헛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당하는 변상권 3아웃 잘로 2루였습니다. 재능대학교에서 이제 빠른 볼을 못 따라가고 있는데 네. 투수가 자꾸 변하고 던지고 불필요한 견제 이런 데서 소비하다 보니까 저렇게 자꾸 게임이 어렵게 되는데 이건 감독이 어떤 좀 얘기를 안 해줍니까? 감독이 그러니까 그냥 선수들이 또 자꾸 내가 짓고 던지면 만들 것 같은 네. 자기 네. 볼에 자신감이 없으니까 좋은 네. 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꾸 변하고 던지면 안 맞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또 견제도 자꾸 해가지고 어떻게
잡아볼까 하는데 상대편의 선수 감독 코치는 절대 그 루상에서 죽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네.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럼 자기들도 연습할 때 루상에서 죽으면 혼나죠. 큰일 나죠. 그렇죠. 팀이. 네. 지금 그치 난나 서두에서 저렇게 험하게 죽어버리면 네. 횡사. 예, 횡사죠. 지금 뭐 네. 객사인데 네. 저런 게 팀이 지금 저런 걸 하면서 지금 이기고 있다는 건 재능대학이 지금 대단히 게임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5대 3 두 점 차. 6대 3 됐으면 그렇죠. 어려웠죠. 상당히 네. 크죠. 네. 네. 오늘 재능대학의 선발 이재민 이어서 전민성 선수가 던지고 있는데 두 선수가 그래도 수준급으로 지금 던져주고 있거든요. 지금 저 예 네. 지금 5대 3은 두 점 차이니까 보내기 본드도 되게 가능하고 이런데 3점 차이 나오면 네. 강목밖에 없죠. 예, 뭐. 강목밖에 없다 보니까 네. 자꾸 나인 드라이브 되고 잘 맞은 타구가 그렇게 되니까 어려워지는데 지금 이전 같으면 뭐 충분하게 역전할 수 있는 네, 그런 점수입니다. 작전을 여러 가지 쓸 수가 있죠. 예, 그렇죠. 네. 조금 그 재능대학이 캐치가 조금 응? 약한 것 같으니까 뛰는 야구도 네. 가능하고 네. 그 투수다 그렇게 하면 투수도 배나고도 던질 수도 없고 네. 6번 타자 이한솔부터 시작됩니다. 6회 초 원볼 그 지금 정민승 선수는 몸은 포수를 해야 될 몸인데 아, 그렇죠.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또 슬쩍 유리페이스 쳤어요. 힙바이 피스볼 이한솔 선수 노하우스의 좌일로 지금 정민승 선수가 빠른 공으로 잘 던지고 있는데 안타는 맞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 하나도 맞지 않은데 힙바이 피스볼이 지금 세 개나 허용했어요. 네. 지금 뭐 양팀 다 그 타자들이 절대 그 몸을 피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나쁘면 몸을 뭐 막고라도 나가는 네. 학생야구 정신을 네. 하고 있으니까 투수는 몸쪽 자꾸 승부를 하다 보면 저렇게 이제 그래도 몸쪽 승부를 해야죠.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제구력이 되고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아니 저희들도 보면 프리야구 할 때도 보면 네. 투수타이 잡으라고 몸쪽 승부하다가 몸이 맞는 볼 보는 게 참 네. 많거든요. 허무하죠. 예, 그보다는 변화구나 바깥쪽에 승부해서 범터로 잡는 게 낫는데 네. 투구장 노하우스에 이렇게 내버리면 던질 공이 다양해질 못하죠. 자, 투수라이 두볼 이 인하대학교 화세원 감독이 뛰는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 감독인데 예, 그렇죠. 장범수 포수가 그렇게 좋은 포수는 아닌데 네. 그래도 1위형이니까 넣었으니까 또 그 동점 같은 모르겠는데 2점 차이 나니까 네. 또 도로에서 또 죽어버리면 네. 막혀버리니까 네. 헛스윙 스트라이크 아웃하는 김성민 자 원아웃 됐습니다. 원아웃의 주자는 그대로 1루 그런데 양쪽 팀 다 저 앞팀 우리가 저 한양대학교 고려대학교 중요한 네. 걸 유계수사님 말씀하신 들은 것 같아요. 투스타 네. 이후에 다 승부를 하네요. 네. 투스타 이후에 바로 승부해서 3진을 잤습니다. 네. 좋은 선수들이에요. 예. 이제 저희는 이제 많은 중계를 하다 보니까 예. 경기가 루즈해지면은 참 싫거든요. 유계수사님 선배님 말씀 네. 맞는 거고. 네. 원볼. 또 그렇게 타자가 불리한 위치에서 투수가 조금만 그 유인구 던지면 속게 되어 있으니까 네. 바로 승부 가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죠. 네. 뭐 매번 써면 곤란합니다만은 네. 저 투수는 무조건 승부한다라고 하면은 곤란하겠습니다만은 네. 이제 이게 머리싸움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뭐 프로야구는 전력 분석팀 많죠. 그렇죠. 그 투수의 성격 네. 벌도 뭐 감독 코치까지 벌은 뭐 다 나오죠. 다 나오죠. 그 저 투수는 투수 딱 이게 바로 온다 하면 그냥 네. 또 타자들한테 준비를 하고 네. 김윤호 8번 타자 중암고등학교 출신의 김윤호 선수 안타시 세 번째 타석이나 와 있습니다. 1루에는 몸에 맞는 공으로 나가 있는 이한솔 선수
8번 타자 김윤호. 2대 2점 차이 나니까 허생 감독 또 뛰는 야구를 좋아하지만은 네. 좀 불안하죠. 걱정하죠. 지금부터 6회니까. 네. 헛스윙. 뛰다가 죽어버리면 또 그렇죠. 찬스가 죽어버리니까. 네, 되니까. 분위기가 일로 넘어가니까요. 또 그래도 뭐 허상 감독이 자기 좋아하는 스타일로 하는 게 또 좋습니다. 경기 네. 잘 풀리면 뛰는 야구를 계속 해야 됩니다. 6회. 자, 볼 카운트는 원볼 투 스트라이크. 김윤호 8번 타자. 4구 높습니다. 투볼 투 스트라이크. 자, 이제 상위 타선은 이어지니까 잘 무성에 네. 나가서 상위 타자는 돌려주는 네. 투볼 투 스트라이크. 자, 뛰고 헛스윙 1루에서 세이프됐습니다. 투아웃 됐습니다. 도루 송환은 이한솔. 투아웃의 주자 2루가 됐고 어쨌든 전민성 투수 1학년 선수 대중고등 출신인데 연속 3진 잡았어요. 네. 위기에 올라와서 좀 잘 맞고 있습니다. 네. 안타 하나도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주자들은 내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몸에 맞는 공 때문에 힙바이 피스볼 때문에 지금 세 명을 내보냈습니다만은 안타는 허용하지 않고 있는 전민성 투수. 투아웃의 주자 2루 9번 타자 이지섭 선수 남았습니다. 앞서도 뭐 허세영 감독 좋아하는 또 허세영 감독 야구를 이런 야구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네. 말씀드렸는데 네. 저 이양 뛰빠는 초구에부터 뭐 녹아서 뛰었으면 지금 네. 번드하고 1점 따라가고 이렇게 네. 사기는 풀린다만은 조금 2점 차이니까 네. 다 이렇게 됐거든요. 네. 걱정이 되죠. 이지섭 9번 타자. 그래서 앞에 잘 나갔죠. 역전할 네. 수 있는 앞에 1점 더 줬으면 6대 3 거뒀으면 아주 힘든 경기를 하고 네. 원볼 헛스윙 원앤드원. 이지섭은 오늘 치면서 유격수 살짝 넘는 행운의 안타 그리고 두 번째 수들하고 지금 세 번째 타석 오늘 2타수 1안타 어제도 3타수 1안타 주말 예고 들어와서 지금 5타수 2안타 1학년 닿지 않게 정민선 선수 잘 침착하게 잘 던지고 있습니다. 네. 바깥쪽 직구 두 볼 원 스트라이크. 투볼 원스트라이크. 저희 효과 마이크 앞에 썼던 분이 기침을 잠깐 하네요. 네. 아 이거 들어왔어요. 네. 투볼 투스트라이크. 투아웃의 주자 2루. 투 꺼드렸고 파울. 역시 타자 빨리 어깨가 열리고 네. 몸이 달아나니까 저리서는 좋은 타구를 낼 수 없죠. 네. 그걸 좀 끝까지 보고 뭐 저희들이 감독 코치들이 매번 하는 이야기고 듣는 이야기인데 네. 뭐 그게 잘 되면 다 훌륭한 선수고 예. 저희들이 지금 결과를 보고 여기서 이야기하니까 네. 그 쉽게 보이는데 하는 선수들은 뭐 괜히 힘들죠. 5구 안타입니다. 중계 쪽으로 들어가는 안타. 자 2루자 3루 돌아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대로 홈인 이지섭의 적시 안타입니다. 한 점 만회 5대 4가 됐습니다. 오랜만에 나오는 안타. 네. 그러면서 적시 안타 5대 4 4개 안타로서 6점 뽑아내고 있는 인하대학교. 자 허세영 감독은 좀 안도의 한숨 쉬고 네.
김상진 이제는 언제 동점 갈 수 있는 상황. 김상진 감독은 아쉬움이 한숨을 네. 쉬고 그런 것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1번 타자 김진휘. 오늘 3타석 2타수 1안타 네 번째 타석에 김진휘 광주일군 출신. 원골 자 뛰는데 아 공 나쁘게 가죠. 네 놓치는 사이 여기서 아웃입니다. 오바람이 됐네요. 뒤에 백업 플레이던 양석준 선수가 잘 던져서 그 아까운 주자가 아웃되는 순간입니다. 인하대학교 한 점만 만회했습니다. 아, 잘 2루까지 갔었는데 결국 아웃되는 이지섭 선수. 지금 난나가 네. 헤드스라딩 했기 때문에 네. 그게 빠진다 하더라도 3루 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냥 일어나서 상황을 보고 3루 베이스 코치한테 보면 스톱하러 사인 나고 있는데 네. 아, 정말 그 아마추어 학생 야구다운 네.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허세한 감독은 굉장히 아쉬워할 겁니다. 그렇죠. 네. 자 6회 말 재능대 공격으로 들어갑니다. 현재 5대 4로 앞서 있습니다. 여기는 횡성입니다. 아 이제 6회 말 재능대 공개로 들어와 있습니다. 2번 타자 이수민 선수부터 시작합니다. 1군 스트라이크 2구 맞습니다. 원바드 공 원볼버 스트라이크 저 주심이 완전 도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저런 이 투구를 맞으면 굉장히 그 부상 네. 위험이 큽니다. 이제 대개 이 쇄골 쪽, 어깨 요 예. 쪽이 맞으면 아주 정말 구직에 보호대가 좀 없거든요. 그 요즘은 이제 거기까지 보호대가 이제 늘어났어요. 굉장히 고단 직업이죠. 네. 그러면 세 시간 동안 네. 한치도 그 방심하면 안 되고 네. 일구를 다 봐야 되니까. 투볼 원 스트라이크. 투볼 투 스트라이크. 지금 이 대학 야구가 아 이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정말 리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재능 기부를 좀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심판들의 경우 지금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에 애를 먹었는데 아 유격수 정면 김태현 잡아서 1루에 던져 아웃됐습니다. 원아웃됐습니다. 지금 심판님들은 저 생활 인들이니까 네. 생활이 그 돼야 되겠고 네. 너무 좀 힘든 그 일을 하시니까 네. 그만한 보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있고 아무튼 최소한 이게 주말 경기라도 이틀 정도는 숙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뭐 서울을 출퇴근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그 심판비에 책정해서 숙소비는 있는데. 밥 먹는 비용이 또 지금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 볼카우트는 원볼 박효진 3번 타자. 감독 코치들이 또 선수들은 좀 아닌데 감독 코치들이 게임을 지고 나면 꼭 심판 탓을 많이 합니다. 네. 저도 뭐 네. 이런 얘기 때문에 그래 했는데 네. 실은 그 참 심판들 운날 심판들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만 네, 잘 봐요. 잘 보고 있고 네. 많이 늘었고 네. 그래서 그런 이 그
비에 반하면 대우가 조금 부족하죠. 네. 뭐 네. 만족스러운 없습니다만 그래도 좀 더 나아져야 되겠다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예. 투볼 쓰리볼 정성종 투수 조금 개수도 많아지고 꼬이지도 네. 투구를 했고 그래서 조금 진짜 조금 지쳐가는 것 같은데 빠른 공을 예. 갖고는 있습니다만 이겨야 됩니다. 네. 그렇죠. 자 쓰리볼 러싱 사구를 맞습니다. 아 베이스온 보울스 박효신 나갑니다. 원아웃 셋자 1루 정성종 투수가 들어와서는 지금 베이스온 볼스는 두 번째 허용하고 있습니다. 삼진은 네 개를 잡았고요. 뭐 저 그 골프를 치면 힘을 빼라 힘을 빼는데 3년 네. 걸린다 하는데 네. 이렇게 좀 힘이 들수록 지금 좋은 볼 자기 장점을 그 직구를 가지고 힘을 네. 빼고 뛰면 또 더 좋은 볼이 올 수 있습니다. 네. 올 수 있으니까. 4번 타자 신주영 조금씩 예정보다 시간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마지막 경기의 경우는 야간 경기로 치러질 수 있겠네요. 예, 좋죠. 저런 볼 던지면 뭐 타자가 공략이 참 네, 힘듭니다. 그렇죠. 대기 정성종 자기 볼 자신감 가지고 계속 빠른 볼로 승부를 했으면 되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1차 지명 후보자 중에 하나입니다. 광주 일고 출신의 정성종 인하대학교 투수. 충분하게 승패 관계없이 좋은 최고 체격과 좋은 볼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뭐 기아에서 분명히 탐을 낼 겁니다. 네. 아, 뭐 허세한 감독이나 또 이나자 코치 투수 코치가 김영수 코치로 알고 있는데 네. 두산서 하고 LG 아 두산서 했구나. 그래서 잘 키웠네요. 만났습니다. 3구 네. 파울 또 감독 코치가 잘 맞아야죠. 이게 궁합이 맞아야 그렇죠. 네. 본인도 열심히 하고 경성대학도 지금 목동에서 경기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 경성대학 최근에 목동에서 부패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20연승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윤영한 감독이 워낙 네. 뭐 악바리에다가 독종에다가 뭐 종은 다 별명 가지고 네. 있죠. 그래서 영리하고 네, 아마추어 쪽에 국가대표 감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또 우리 저 프로 아마추어 총 막 나는데도 올림픽에도 많이 네, 코치로 나가고 그렇죠. 아주 뭐 좋은 감독이죠. 신주영 4번 타자 정말 경성대학교가 좋은 성적을 내는 데는 윤영 감독이 네. 뭐 특출한 그 지도력이 큰 그 보탬이 됩니다. 네, 투볼 투스라이. 아 빠른 공인데 벗어났네요. 쓰리볼 투스트라이크. 이 인성헌 코치라고 해서 이제 경성대학의 투수 코치가 있는데 제가 아끼는 후배 중에 하나거든요. 네. 작년에도 네. 우승했죠. 네 그렇습니다. 희망에서 우승이 네. 참 힘든데 네. 우승 최근에 계속하고 있죠. 자 풀 카운트 신주영 4번 타자 네 번째 타석 오늘은 안타도 있는 선수 신주영 선수. 투수리 아 공들어 빠지네요. 네 그대로 달려서 3루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 공 3루 온데 아 이거는 무리였나요? 아웃됐습니다. 아 이 아쉬운 주자 박효신 선수가 3루까지 갔다가 지금은 이제 베이스온 볼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베이스온 볼스는 인플레이 상황이니까 공 뒤로 빠지니까 네, 지금은 네. 각도 선수들이 그 이거 구장을 잘 알아야 됩니다. 네. 지금은 포수 뒤에 그 많은 공간도 없고 네. 짧고 짧아요. 네. 네. 그래서 좀 중간에서 돌아가도 되는데 네. 무리하게 지금 누구나 봐도 아웃 타이밍인데 그렇죠. 무리하게 네. 어렵게 득점 선수에 갔는데 네. 종만을 달래가는데 참 좋은 선수인데 투아웃 됐고 주자는 1루로 바뀌었습니다. 아, 장흥대학은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또 상위 타선 아닙니까? 네, 양석준 5번 타자. 허세한 감독, 김상진 감독. 네. 이게 이제 학생 나오죠. 뜻대로 안 되는 것.
뭐 프로에서도 그런 실수가 예, 많이 나오는데 프로야구도 뭐. 네. 실수를 안 하면 이기죠. 그렇죠. 예, 예. 네. 야구라 그래서 야구는 실수 게임이 실수하는 게임 경기다 그러죠. 네. 변화구 볼. 지호야 도로 한번 보여줘 도로. 원볼 원스트라이. 저희가 10시부터 중계 방송을 시작했는데 자 지금 이제 4시 쪽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높은 볼. 저는 뭐 그래도 여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아, 유기사님은 뭐 네. 전혀 점심도 못 드시고 뭐 좋잖아요. 고생 많으십니다. 투볼 원스트라이크. 양석준 5번 타자. 뭐 스태프들이 모두 다 이제 꼼짝 못 하고 지금 이 경기를 중계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투볼 원스트라이크. 그리고 보니까 심판님들만 고생하는 게 아니고 네. 중계하는 수고하시는 네. 분들도 참 고생이 많으신 것 네. 같아요. 아마 거의 뭐 서서 라면 먹고 이러죠. 그렇죠. 네. 어쩌 김밥 먹고 이제 뭐 아, 투볼 투스트라이크. 그리고 또 타구나 좋은 장면 놓치면 또, 또 야단 맞죠. 야단 그럼요. 네. 투볼 투스트라이크. 바블. 저희들이 이제 게임을 끝나고 이제 복귀를 할 때 네. 많은 걸 아쉬워하는데 뭐 잘잘못 따지고 이런 거 하지만 자기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네. 주루 풀이 이런 거는 실력은 안 따치고 뭐 삼자권은 이제 실력은 참 가람하기 힘든 건데 판단하기 네. 내가 네. 저 선수보다 뛰어난 실력이시면 힘이시면 홈런 친다든가 네. 뭐 그런 개개인 실력인데 그걸 하모니를 잘 이루어지는 게 감독이지만은 그걸 복귀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무리 네 무리하게 베스러닝 그렇죠 베스러닝이 역전패나 패전에 네 박아진 좌측에 뜬 공으로 아웃됐습니다. 그래서 3아웃 됐습니다. 양석준 레프트 플라이 아웃 3아웃. 흔히 쓰는 박아지 안타를 제가 이제 잘 쓰게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만은 아니 뭐 박아지 안타 영원에도 뭐 저 좀 그 잘못 맞은 안타인데 네. 대학 선수도 힘이 있으니까요. 네. 타구도 멀리 가고. 6회까지 끝난 현재 5-4 한 점 차입니다. 아, 이제 7회 초 인하대학교 공격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7회 초 인하대학교 공격은 1번 타자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여기는 흥서입니다. 자, 7회 초 인하대학교 공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부 타자 김진희 선수. 1구는 볼 2구 높이 떴습니다. 1루수 이수민 잡았습니다. 1방면 뜬공 아웃당하는 김진희 원아웃 됐습니다. 사실은 지금 1번 타자로 시작되는 인하대학교로서는 허세훈이 감독 동점은 여기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8회 9회 이 주제를 포함해서 네, 지금 바뀌었습니다. 아, 2루수를 바꾸네요. 자, 6번 달구는 선수 재능대학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김성훈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하성준 아대고 김성훈 선수. 2루수는 김성훈. 자, 2번 타자 조장근 선수. 안타없이 네 번째 타석 원나싱 칙칙하게 잘 던지고 있는 재능대학교 전민성 투수. 지금 저 대학교가 지금 실전 경기가 좀 수가 부족한데 네.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전민승 선수 1학년이 이래서 참 잘 긴 이닝을 소화하고 있네요. 네, 교훈하고도 또 잘 던졌어요 지금은요. 자, 투나싱 투스트라이드 오볼. 학생, 신입생입니다. 전민성 선수. 조금 정성정 선수는 조금 지쳐 보이는데 네. 빠른 볼을 승부하는 투수니까 네. 전민성 선수는 변하고도 슬로볼도 던지면서 지금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투나싱 원바드 볼. 네, 블로킹에서 이렇게 앞에만 떨어뜨리면 됩니다. 정말 명문팀 이남대학을 만나서 아, 5년밖에 있죠. 되지 네. 않는 재능대학이 잘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도 5-4로 앞서 있는 재능대. 재능대학 관계자 또 학부모님들 네. 학생들 오늘 승리를 이끌기를 굉장히 학수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강호 인하대학교하고 네, 맞습니다. 네. 네. 아니 뭐 자, 3볼 2 스트라이크. 너무 또 재능대학교 이기려고 하고 또 너무 또 인하대학교는 역전시키려고 하다 보면 오버하고 아까 네. 같이 마음이 앞서지 이렇게 마음이 앞서서 풀하고 오버풀에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차분하게 야구는 9회 투아웃까지도 모르는 네. 게 야구니까요. 다음 주가 이제 파울볼 이 주말 경기가 이제 15, 16 이틀간 경기가 되겠는데 이곳 횡성에서는 권역별 G조 팀들이 경기를 갔네요. 송원대, 동강대, 호원대, 세한대, 원광대, 제주국제, 제주관광, 훈대학이 속해 있는 권역별 D조가 다음 주에는 이곳에서 경기를 갖습니다. 그리고 경희대, 인하대, 재능대, 성균관대학, 중앙대, 디지털대학이 이 구장에서 역시 갔는데 안타입니다. 네, 깊숙합니다. 조장근 선수 2루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2루 타치는 조장근. 자, 이래서 원아웃 셀주가 2루 됐네요. 결국 투스타인 노블에서 좋은 그 투수가 가질 수 있는 네. 그런 볼 카운트에서 투스리까지 가니까 네. 결국 이제 저는 타구를 맞게 되죠. 아마 투스타의 완불 쯤에서는 승부를 했어야 되는데 네. 원아웃 셀주자는 2루. 자, 동점 주자 나갔습니다. 5-4. 15, 16 경기도 하여튼 좋은 경기, 재밌는 경기 네. 펼칠 것 같아요. 네. 또 그쪽 대학에는 또 그쪽 또 대학 때는 나름대로 전부 다 라이벌들이 있어. 그렇죠. 있고. 아, 수비 위치 변경하나요? 아, 투수 나오나요? 수비 위치 1루수를 바꾸는군요. 1루수 나오고 3루수도 나오고 저기 우익수도 나오고 선수를 많이 바꾸네요. 지금 이제 김상진 감독은 지키는 야구한다고 예, 그러나요? 3회니까 네. 수비 위주로. 자, 일단 재능대학교 17번 선수가 1루수에 들어갔습니다. 신주영, 이 지명타자였던 신주영 선수가 들어갔고 1루수에 3루수 그리고 우익수가 모두 바뀌었는데요. 3루수 신주영 선수가 1루로 갔군요. 좌익수에는 이수민 선수. 우익수가 아웃됐고 윤석주가 5가 3이 되고요. 5가 3이 신주영. 5회 38번 327 이수민 선수가 좌익수로 갔습니다. 38번이래. 38번이 서드. 38번이 3루수에 권순범 선수가 3루수로 갔습니다. 6번 김성훈. 김성훈 선수도 지금 유격수를 보내요. 김성훈 선수. 수비 좀 많이 바꿨어요. 김시훈 3호 타자.
멈쪽 스트라이크. 김시훈 지명 타자. 오늘 이 김시훈 선수는 안타는 없습니다만은 세 번 다 나갔어요. 그렇죠. 스라다아웃, 낫아웃, 상대 실책, 그리고 몸에 맞는 공 세 번 넣어서 세 번 다 출렸던 김시훈 3번 타자. 지명 타자 주자 뜁니다. 잡아서 아 늦었죠. 도루 성공. 자 조장근 2루 주자 도루 성공. 3루수는 권순범. 5루수는 예, 앞에서 네,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네. 역시 그 허상 감독이 야구를 네. 이런 야구를 해서 하죠. 흔들고 네. 네. 역전해야 되고 동점 만들고 네. 이렇게 이 허세만 감독이 광주를 감독할 때 고등학교 감독들이 제일 싫어하는 팀이 광주고 팀이었어요. 작전 네. 많고 그렇죠. 그러면서 우승도 많이 시켰던 허세만 감독이 때 지금 인하대학교에 와서 대학팀에 또 강호를 계속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뭐 타격이나 뭐 수비도 연습을 위해서 뭐 또 선수를 청량시킬 수 있는데 네. 이 주루 플레이는 많은 연습을 통해서 좋은 선수를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서세한 감독이 기본기를 다져가지고 주루 플레이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선수들의 명주격수였지 않습니까? 허세만 씨. 볼카운트로 투볼 투스트라이크. 타자가 굉장히 장타인 것 같아요. 외야수, 네. 외야수비가 굉장히 깊은데 쑥하죠. 네. 김시윤 3번 타자 지명 타자. 아 몸으로 오는데요. 잘 피했습니다. 자 이래서 풀카우트 원아웃의 주자 3루. 일단 동점 주자가 3루까지 와있는 인하대학교. 김시훈 헛스윙 스트라이크아웃입니다. 과감한 투구를 하고 있는 전민성 투수. 변화군데 네, 투아웃 됐습니다. 몸쪽으로 돌아오는 변화군데 참 잘 들어왔습니다. 네. 하다가 아주 그 처음에는 눈에 볼로 느끼지니까. 네. 거기. 오선우 선수가 남았습니다. 4번 타자. 안타 없이 네 번째 타석에 오선우 선수. 바울. 뭐 준우 끌지 않고 잘하는데요. 예. 뭐 투수도 좋은 공격을 하고 타자도 네. 초구를 노리는데 아주 좋습니다. 원 스트라이크 오볼. 역시 외야수들은 깊숙한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4번 타자 오선우. 오늘 3타수 무안타 오선우 선수. 어제는 4타수 3안타. 아 좋습니다. 체격 조건이 뭐 참 몸이 이제 우리가 흔히 속으로 얘기했듯이 잘 빠졌어요. 네. 4군 타자답습니다. 네. 3구 볼 투볼 원스트라이크. 지금 투아웃의 주자는 3루에 있고 1, 2루가 비어있는 상황. 오선우 다음에 5번 김태현, 6번 이한솔로 이어지는데 투수가 이제 어느 선수를 싫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투볼 원스트라이크. 네, 피하는군요. 계속해서 바깥쪽으로 공을 유도하고 있는데 3볼 원스트라이크. 자, 굉장히 중요한 지금 상황입니다. 네. 나쁜 걸로 유인해서 보내느냐. 네. 외손 볼스. 뭐 이건 약간은 의도적으로 보내는 그렇죠. 거죠. 네. 역시 5분 타자하고 네. 승부를 하겠다. 투아웃의 주자 3루와 1루. 이어서 이제 김태현 선수 나옵니다. 3루와 1루. 김태현 동을 자 연속 투를 한번 볼까요? 다 바깥쪽으로 유도했어요. 네, 네 거대야. 김태현 5번 타자 3타수 무안타 네 번째 타석.
김태현도 어제 5타수 2안타. 오늘은 지금 안타 없이 네 번째 타석입니다. 아, 이거 와일드 피칭. 삼루자 호민 동점. 5대5 동점입니다. 여기서 폭투가 나오네요. 원바운드 공 이 밑에도 다 짱구 뒤로 빠질 정도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재능대학의 약점 포수군요. 네. 투아웃의 주자 2루가 됐습니다. 5대5 동점. 참 쉽게 역전을 했는데 네. 아 어렵게 역전을 했는데 네. 참 쉽게 주네요. 그렇죠. 네. 참 아쉽네요. 6회 한 점, 7회 한 점. 그래서 5대5 동점. 안타수는 인하대학교 5개, 재능대학은 10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역전 주자는 2루에 나가 있는 인하대학교. 자 이제 동점이지만은 네. 다 잊고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여러분 저 위기를 맞고 네. 또 지금 어떻게 하든 재능이 잘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게 이제 역전자가 1위에 있으니까 자 보시면 같이 5대5 동점입니다. 아 5대3까지 앞섰던 재능대학이 결국은 동점을 허용. 몸쪽 볼. 경기 시작한 지는 이제 2시간 50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 현재 7회. 또 빠집니다. 3볼. 조금 힘이 빠진 것 같죠? 네, 재밌습니다. 안 되고. 네, 4회부터 나와서 던지는데 4회, 5회, 6회, 7회. 네. 또 강팀을 만나서 그렇죠. 메타자 메타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또 빠지죠, 몸쪽. 베이스온 볼스. 연속해서 베이스온 볼스. 자, 투수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이한솔 선수가 나옵니다. 다음 주로. 네, 투수가 한계 도달을 했죠. 네, 잘 던졌죠. 네, 잘 던졌어요. 사실은 6회까지 한 점 내주면서 잘 던졌던 투수인데 대학에서도 어쨌든 이제 경기를 잘 풀어가려면은 최하 3명 이상의 에이스급 투수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네, 그러면 좀 뭐 감독은 행복하죠. 네. 대학에서 좀 세 명의 안정된 투수를 가질 수 있는 게 참 쉽지 않죠. 네. 아 그냥 던지게 하는데요. 네. 골펜에서 네. 준비하는 투수 없는 거 보니까. 네. 전민 선수를 믿는 것 같습니다. 네. 감독이 또 믿어야 되고요. 잘 던지고 있는데. 투아웃의 주자 2루와 1루. 아, 그리고 타자는 6번 타자 이한솔 선수. 전민성 투수의 모습 1학년. 하여튼 김상진 감독이 잘 찬스에 잘 올라갔는 네, 것 같아요. 그렇죠. 투수를 잘 다듬어 주고. 5대5 6번 타자 이한솔. 자 높이 떴는데요. 중견수 가서 잡았습니다. 센터플라이 아웃하는 이하솔 3아웃 잘루 2루 1루였습니다. 뭐, 역시 네. 감독이 가서 좀 어린 선수를 다독여주고 네. 용기를 주고 네. 적절한 타이밍이었는 것 같습니다. 5대5 동점. 아 이제 재능대학교 7회 말 공격으로 들어갑니다. 중견수가 처리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양석준 중견수였습니다. 여기는 횡성입니다.
자, 7회 말 재능대학교에 공교로 들어와 있습니다. 6번 타자 장범수부터 시작됩니다. 투수는 정성종 수수 그대로 던지고 있습니다. 원볼. 정미승 선수나 재능대학의 네. 정승용 선수나 투수도 많고 네. 힘든데 잘 이겨나가서 유격수 땅볼 투바운드. 아, 태그아웃 됐죠. 네. 아, 공이 나쁘게 왔습니다만은 정범수 피하면서 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 아웃이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떨어졌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 자 볼까요? 이게 바운드가 좀 높았습니다. 속도는 나빴지만 네. 태그가 된 걸 여기서 던진 걸 네. 잡아서 태그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웃을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자 잡았고 이게 태그가 안 됐다는 얘기군요. 네. 아 이쪽 하나에서 잡았기 때문에 정확히 안 보이는데 태그가 안 될 수도 있었네요. 네. 양해하고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아웃됐습니다. 장범수는 유격수 땅볼 아웃됐습니다. 원아웃의 주자 없습니다. 김상진 감독. 네. 동점이고 네. 중반에 가니까 이제 에라는 바로 승패의 결정적인 그럼요. 7번 타자 38번 윤석주 선수 자리인데 자 중교수 앞으로 나오면서 잡았습니다. 중교수 쪽 뜬공 아웃당하는 7번 타자 권순범 선수. 역시 전통의 인하대학이니까 재능대학보다는 네. 5년 된 재능대학보다는 기본계에서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네. 권순범 아웃됐, 투아웃 됐습니다. 투아웃의 수 없이 8번자 이종환 선수. 원나싱. 뭐 인하대학교를 맞이해서 재능대학은 정말 잘하고 있죠. 그렇죠. 네. 뭐 5대5로 지금 7회까지 간다는 것은 정말 잘하는 거죠. 지금 총이 나고 있죠. 네. 파울. 남아있는 이지만 선수는 지명타자로서 처음에서 베이스원 볼수, 두 번째 좌지안타, 세 번째 베이스원 볼수, 네 번째 다섯 개 나와있습니다. 오늘 세 번 다 출루. 100% 출루했던 이종만. 어느 스포츠든 또 어느 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마추어 야구라도 조금 방심하면 네. 이런 결과가 그렇죠. 초반에 인하대학교가 3대0 리들만 할 때만 하더라도 네, 쉽게 끝날 줄 알았는데 많은 점 차이 네. 줄 알았는데 고수 잠깐 방심하면서 득점을 뺏기면서 역전됐잖아요. 네. 오구 스트라이크아웃 됐습니다. 이종환 스트라이크아웃 3아웃 됐습니다. 5처럼 3자 범퇴가 나왔는데 보니까 처음으로 나오는 3자 범퇴였습니다. 동점을 만들고 네. 나니까 정성용 선수가 조금 안도의 그 네. 피칭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아, 점수는 5대5 동점. 이제 8회 초 인하대 공격은 7번 타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 여기는 대학야구가 벌어지고 있는 구성입니다.
국지가 1번이잖아요. 6시 45분에 스톱. 만약에 오해가 어떻게 돼? 자, 아, 이제 인하대학교 8회 초공격 7번 수작 김승민 선수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김승민이 1군은 볼 2군 맞습니다. 8번 김현우, 9번 이지섭으로 이어지는 인하대학교. 높이 떴는데요. 중계수 뒤로 갑니다. 양석준 잡았습니다. 원아웃 됐습니다. 센터 플라이로 아웃당하는 김승민 7번 타자. 원아웃에 주자 없습니다. 후반에 갈수록 인하대학교 더 처져하죠. 네. 네. 지금 재능대학은 지금 잘 막으면은 무슨 말만 돼도 재능대학은 뭐 대성공이죠. 네. 큰 대열을 낚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8번 타자. 8번 타자 김인호 초구 높이 떴는데요. 이제 인하대학교도 이제 동점을 만들어 놓으니까 공격이 조금 빨라지네요. 김윤호 8번 타자 장타로 승부하자 그런 생각인가요? 2구 파울 1구 2구 모두 우익조로 날아가는 파울볼. 배트가 좀 밀리는 거 보니까 아직 후반인데도 많은 개수가 던지는데도 네, 힘이 있는 것 네. 같아요. 김윤호 8번 타자 투 스트라이크 노볼. 원볼 투 스트라이크. 아니 학교 다니면서 걔가 갈리는데. 아니 걔가 오빠 잘하는 거야. 안타없이 네 번째 타수께 김윤호 8번 타자. 4구 또 원바운드 볼. 네, 계속해서 장범수 포수가 이제 꾸준합니다. 원바운드 공 계속해서 블로킹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포지션이고 네, 예, 포수 예, 포수가 어려운 위치죠. 지금 게임을 또 운용도 해야 되고 네. 스윙 아웃됐습니다. 트럭 아웃하는 김윤호 투아웃됐습니다. 뭐 투수도 신나지만 포수가 리드를 해가지고 자기 네. 그 자기가 요구하는 볼이 와가지고 삼진을 잡을 때 또 포수도 그런 기분 큰 기쁨을 느끼죠. 예. 4회부터 나와서 전민성 선수가 던지고 있는데 스트라이크 다섯 개 잡았어요. 네. 이제 9번 타자 이지섭. 흔히들 그 야구의 포수는 어머니라 그러죠. 그렇죠. 예, 집안에서 고생 많고 네. 어려운 일도 하고 또 자식들 보담을 주고 사랑도 네. 주고 이렇게 포수가 8명에서 전부 다 바라보고 있으니까. 네. 푸나식. 다 등지고 수비를 합니다만은 유일하게 이제 다 보고 있는 선수가 호수하십니까? 안방마님이네. 그래, 그렇죠. 네. 투 나심. 아, 3구 3진 잡으려고 네, 했어요. 바로 승부했는데 네. 좋은 볼 던졌습니다. 네. 타자가 깜짝, 뭐 깜짝 놀랐습니다. 네. 또 저 포수는 제2의 감독이래 그러죠. 그렇죠. 팀을 운영하니까 네, 게임을 경기, 운영하니까 예. 예, 진영 결대는 뭐 자기가 다 보고 지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투아웃에 주저 없이 볼 카운트는 투볼 투스트라이크. 자, 빠른 볼이 볼 판정받았고 지금 변화구가 원바운드가 됐고 이제 5구가 예상대로라면 예, 정민성 선수가 저 변화구를 빨리 빠른 볼은 변화구 때는 이게 원바운드가 오고 네. 아까 3미 잡을 때 약간 그 힘을 뺀 그런 건 조금 예, 잘 돌아요. 예, 잘 돌아요. 네. 투 볼 투 스트라이크. 힘이 돼가는 것 같아요. 빈말이면 3루수 잘 건졌습니다. 1루에 송구 아웃됐습니다. 3자 범패. 자, 전민성이 아주 쉽게 처리했는데 아주 그 인하대학교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네. 3자 범패 네, 지금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아, 이래서 7회 말 인하대학교 8회 초 인하대학교 공격 득점 없이 끝났습니다. 8회 말 재능대 공격으로 들어갑니다. 아, 9번 타자 하성준 선수부터 시작되겠습니다. 5대 5 동점입니다. 여기는 평소입니다.
많이 안 와가지고 몰랐어요. 어제 가는 길에 선수 많아가지고 지나가고. 점수는 5대 5 동점. 자, 8회말 재능대 공격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8회 9회 두 번의 공격 기회를 남겨놓고 있는 재능대. 9번 타자 하성준 선수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한 점 승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성준. 투수는 정성종. 허시안 감독이 네. 정성종 투수한테 맡기네요. 네. 사실 우리 인하대학은 박성모, 정성종 또 지금 팀의 에이스가 예, 예. 투입되는 경기 아닙니까? 1, 2분 네. 좌우 원투 펀치가 나왔죠. 네. 볼. 자, 원볼 원스트라이크. 그러면서 조금은 자기네가 쉽게 이길 수 있으라고 하는 팀한테 지금 이렇게 고준하고 있으니까 인하대는 희생이 좀 많네요. 바울. 인하대가 어제는 사이버대학, 오늘 재능대학. 그래서 그 대진운이 좋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출발하면서 그렇습니다. 2승을 쌓아놓고 올라가야지 그랬는데 결과는 현재 5대5입니다 바울. 하성준 9번 타자 두벌 투수라이. 3볼 투스라이. 6구 유격수 옆으로 빠집니다. 안타입니다. 오랜만에 나오는 재능대학의 안타. 5회 이후에 처음 나오는 안타가 되었습니다. 무사히 주자 1루가 되었습니다. 투스트라이크 투볼에 변화구를 던지고 네. 투스리에서 할 수 없이 이제 직구를 승부를 할 수밖에 없어서 타자가 코치 나오네요. 예, 타자가 잘 노리는데 제대로 안타를 치네요. 1번 타자 변상권 선수의 차례인데요. 자, 이 재능대학도 마지막 공기라고 볼 수가 있죠. 타순 1번부터 이어집니다. 무사히 주자가 1루 됐고 이걸 한 점 승부니까 보내서 예, 보내기냐 네. 보내기 분들 하겠죠. 네. 지금 이나자학교에서는 투수가 준비 중인데 네. 바꾸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제일 정성 선수가 오늘 제일 잘 던졌던 상황인데 18번 달군의 선수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나대학교 이도현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네요. 이나대 1학년 선수 네. 아닙니다. 4학년인데 네. 끝까지 저 정성정 선수를 믿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정석대로 네. 본드를 준비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김상진 감독은 정석 1루에서 공투를 빠졌습니다. 자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2루까지 갑니다. 2루에서 멈춰야죠. 예, 예. 무사히 주자 2루 1루에서 울지 말 때 지금 3루로 다닙니다. 공 3루에 던지는데 3루에서 세이프됐어. 아웃이에요. 아하 재능대학은 완전히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만해요. 파고들었었어요. 네. 하성준 선수가 1에서 원아웃 됩니다. 주루 플레이 때문에 또 재능대학은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오늘 두 번째 놓치네요. 예, 허를 찌르고 네. 잘 그 훔쳤습니다만은 네. 노아웃이니까 8회 그 노아웃인데 네, 그거 노아웃 1위에 있으면 되는데 아까운 주자한테 예, 참 허를 노린 건 좋았었는데 내야에서 일어난 플레이 때문에 3루가 좀 무리였는데 결국 아웃됐습니다. 이나대학교는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게 만약에 한 점 나면은 9회 초반 막으면 되거든요. 급해지는 이나닥인데, 그리고 저 모든 게 그 작전이 성공은 결과를 말해주는 거니까. 그렇죠. 네. 허를 찔려도 허를 찔려서 네. 성공을 해야 되는데 네. 아 참 오늘 조금 무만 네. 허를 찔리는 것 같아요. 내용상으로는 지금 재능대학이 11개 안타 그리고 인하대는 5개 안타입니다. 내용상으로는 오늘 재능대학이 이 경기를 주도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주루플레 미숙 2개 때문에 2점을 지금 못 났습니다. 1루 땅볼 그대로 베이스 바퀴는 이지섭 선수 투아웃 됐습니다. 거기서 재능대학은 점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네, 역시 그 네. 아마추어 선수들이 이제 가장 그게 문제점이 네. 지금도 그 그렇게 어렵게 견제를 할 필요가 없죠. 네. 피터가 발을 빼고 네. 만나면 조금만 주위에서 보고 네. 굳이 그 견제를 안 던져도 되는 네. 걸 던져서 팀을 뭐 어렵게 만들어 보냈죠. 내가 너를 일루자 너를 주시하고 있다. 그것만 알려주면 리드가 최소한 반발 정도는 더 못 나가죠. 견제고 그 말 자체가 견제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너 견제한다고 안 네. 이렇게 주면 되는데 그건 네. 무리하게 잡으려고 하니까 네. 어느 난나가 노하우스 일루에 죽겠습니까? 네, 그렇죠. 드물거든요. 네. 그래서 투볼에서 3구 맞는 이수민 2번 타자 투업세 주자 없습니다. 아주 정말 재능대학은 오늘 좋은 경기를 하고 네. 아직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5대 5예요 네. 현재 투볼 원스트라이 이수민 2번 타자 뒤로 빠지는 볼 3볼 원스트라이 오늘 허세범 감독으로서는 이기든 비기든 정말 성의한 차는 그런 네, 경기입니다. 정성정 선수도 많이 폼이 흐트러지고 지쳐있는 네. 오구 파울 좋은 모습입니다. 끝까지 저렇게 열심히 뭐 프로 같으면 당장 투수들이 바꿔주고 네. 한데 대학교 야구니까 이렇게 끝까지 뭐 오늘 던지면 이제 일주일 쉬니까 다섯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네. 스윙 아웃 됐습니다. 쓰리 아웃. 자, 8회말 재능대 득점 없이 끝났습니다. 다시 3점을 들어 끝났습니다. 이제 5대5 동점에서 인하대학교 9회 초 마지막 공격으로 들어갑니다. 9회 초 마지막 공격은 1번 타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기는 횡세입니다. 5대5 동점인 가운데 9회 초 인하대학교 마지막 공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재능대학을 말해서 고전하고 있는 인하대학교 9회 초 마지막 공격 자, 1번 타자부터 시작됩니다. 김진휘 찬스 놓치고 네. 저 잘 막아야 되고 네. 또 위기 뒤에 찬스 오듯이 자 네. 인하대학교 마지막 공격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김진휘 참 8회 말에 아깝습니다. 그렇죠. 재능대학은 충분히 한 점을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큰 대열을 네. 잡았다가 놓쳤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현재는 5대5입니다. 투수 전민성 씩씩하게 막고 있습니다. 투볼 원스트라이크 김진휘 1번 타자 오늘
4타석 3타수 1안타 네 번째 타석 왼손 타자인데 왼손 타자인데 유격수가 네 아 파울 자꾸 미는 타자인가요? 네. 서로 인천이니까 잘 아나 위치를 아주 왼손 아, 타자인데 네. 유격수 쪽으로 3루간 쪽으로 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철저하게 민다는 그런 네. 뜻 아닙니까 이 선수는? 그 자역수도 저 선상으로 와 있고 네. 투볼 투스트라이크 지금도 밀려고 그랬죠. 네, 그렇죠. 네. 투볼 투스트라이크. 2루 쪽 아 잡았네요. 어려운 거 1회 세이브입니다. 아 내야 안타가 되었습니다. 2루수 무척 아까워하는데 아 발빠르네요. 1번 타자 역시 김지희 선수 발빠릅니다. 네. 네 잡아서 자 1루에 던지는데 네 세이브로 선언되었습니다. 아 이게 아웃이 아니냐 하는 이제 에, 수비 쪽 재능대학의 어필인데요. 네. 이제는 좀 뭐 앞으로 몇 년 있으면은 아마 대학교도 그게 나와야 되겠죠. 비디오 판정이. 네. 지금 김상진 감독이 지금 서너 번에 길쳐서 지금 어필하고 있는데. 네. 아쉽죠. 네. 무사의 주자가 1루가 되거든요. 2루수는 2루수는 김성훈 선수인데 팬들이나 네. 또 관계자들, 대학 관계자들 위해서 앞으로 비디오 판정도 편리하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네. 거에 네. 좋은 기계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2년제하고 4년제하고 붙으면 씨발 4년제만 가나. 네, 김상진 감독이 화났어요. 판정에 대한 아, 많은 아쉬움을 표현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노아웃 세입자 1루 번트 파울. 뭐 한 점 승부입니다. 지금 네. 안, 지금은 저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지금 보내기 번드면 안전하게. 그렇죠. 지금은 수 자기가 살겠다는 세트 번드. 3루수 앞에 와 있기 때문에 네. 번드 돼도 자기는 못 살죠. 지금 벌써 네. 번드 대비해서 수비를 하고 있는데. 네. 다 내야진 전제 수비. 예, 거기다 키스 번드를 하니까 조금 안전하게 자세를 처음부터 정석대로 보내기 네. 보내는 번드 지금 저렇게 해야죠. 조장근 주자 뛰고 아 공 놓치죠. 도루가 됐습니다. 네. 아 포수가 약한 것이 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군요. 자 이래서 부사의 주자 2루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무조건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 뭐, 포수를 타자기는 좀 그렇고 네. 너무나 저 어려운 무한반도 보려고 하니까 네, 그렇죠. 그 난나는 뛰었고 네. 난나가 좀 잘 재치기 잘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변하고 타이밍이 돼서 뛰었던 거 그럼요, 아닙니까? 예. 그래서 성공이 됐어요. 원볼 원 스트라이크 3구 몸쪽 스트라이크입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저희들이 선수들을 선수. 가르칠 때 투수 손에 볼이 떨어질 때 낮은 완반도 그 투구가 갈 때는 네. 뛰어도 된다. 아, 그런데 네. 그게 참 그런 선수가 그 뭐, 타임 예 지금 뭐 이용규 정근 뭐 저 옛 네. 선수가 프로에서 안 되죠. 네. 이정범 선수 네. 뭐 이런 저 옛날인 유지현 선수 네. 참 그 프로야구에서 내놓는 선수 정도가 그런 재치가 있고 네. 원볼 투 스트라이크 근데 이번에는 노아웃인데 뛰고 네, 강공이 나왔어요. 허수환 감독이 상대의 허를 찌른 거죠. 네, 저런 거 잘합니다. 4구 1루 땅볼 잡았습니다. 베이스에 뛰어가서 아웃됐고 2루전 3루까지 가서 진루타 성공하는 조장근 원아웃의 주자 3루가 됐습니다.
아, 이거 수비하는 쪽에서 참 어려운 네. 상황인데요. 아까 찬스 때 재능대학 좀 놓쳐버렸고 그렇죠. 우리에서. 지금은 각고역이래 네, 인하대학은. 인하대학은 쉽게 네. 안타치고 도루해서 또 3루에 갖다 놨습니다. 김시윤 선수 3번 타자는 맞습니다. 원아웃의 주자 3루에 나가 있는 인하대학교. 아, 지금 현재 인하대학교는 안타 6개 5점. 반면 재능대학은 안타 11개 5점. 실책은 인하대 3개 그리고 재능대 2개. 4-4-9 베이스 온 볼스 힙발 피스볼 이것을 합친 것은 인하대 7개. 반면 재능대는 베이스 온 볼스 3개를 얻은 바 있었습니다. 내야진 전진. 아, 스크린 펀트인데요. 네, 놓쳤습니다. 아, 3자 홈에 안 들어옵니다. 네, 던지 못합니다. 홈인. 네. 아, 공을 1루에 던지는데 거기서 1루에서도 세이프 됐고 공을 놓쳤습니다. 그러자 삼루자 천천히 뛰어들어왔습니다. 6-5 역전됐습니다. 아니 저 삼루수가 들어오지도 않는데 네. 난나가 천천히 네. 던져도 되는데 그거를 이걸 왜 저렇게 예, 런닝스로 해버리는 네. 그냥 스텝에서 천천히 서도 난나 한번 보고 포수 던지시면 되는데 네. 참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조금 그런 기본기가 아 여기서 또 에라가 나왔어요. 에라가 네. 아주 그 아직 그 사인 미스라고 볼 네. 정도로 네. 3번 타자를 스키즈를 했는데 네. 서두른다는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참 좋은 찬스였는데 아무튼 허수양 감독 저럴 때 저렇게 헐찔들은 거기서 내야지 그렇게 전진했는데 스킬 번트 그것도 사실 실패로 끝날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오선우 4번 타자 실수가 안 했으면은 네. 아주 아쉬운 그런 작전이었는데 네.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결과니까 네. 이제 흐를 찌르는 스키, 3번 타자의 초구 스키즈죠. 네. 6-5에서 아, 투수를 바꿀 준비를 하는군요. 45번 달구는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범준 선수 1학년 조범준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대로 갈까요? 한번 바꿔볼까요? 김상진 감독 바꾸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조범진 선수가 나옵니다. 45번 조범준 선수. 사실 정유소 선수 참 잘 던졌어요. 네. 잘 던졌습니다. 일랑인 선수가. 네. 이래서 투수는 조범준 선수로 바뀌었습니다. 참 수비 재능대 진이 도움을 못 받았습니다. 아주 그. 수비들이 에라를 해가지고 네. 투수를 못 가졌습니다. 어제 조범준 선수는 3과 3분의 1회를 던졌습니다. 이 재능대학이 대우를 절벌 했었는데 정말 그 인하대학교에서 헌납할 수 있는 그런 작전을 스키즈를 네. 해가지고 서두란다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네. 그걸 또 삼루수가 폭투를 해가지고 네. 역전을 시키는 그 순간에 들어왔어도 충분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리버트는 성공되는 순간이었는데 자 4번 타자 오선우 원아웃의 주자는 1루 얕은 수비를 하고 있는 재능대학 재능대학교 얕은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젠 또 란나 대주자를 바뀌어가지고 아마 또 아, 네, 주자 바뀌었군요. 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커트 좌측에 안타입니다. 포수가 빠져서 잡으려고 했는데 그걸 네, 그렇습니다. 처벌에는 오선우 4번 타자 원업세 주자 2루 1루 원업세 주자 2루와 1루
다음은 5번 타자 김태현 선수. 란나가 뛰는 것을 대비해서 피치아웃을 시켰는데 네. 그게 또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또 4번 타자 놓치지 않고 그렇죠. 1사의 주자 1와 1루. 다음은 김태현 5번 타자. 원볼. 원볼에서 김태현 투볼. 김태현 6번 5번 타자의 경우는 오늘은 안타 없이 지금 다섯 번째 타석에 남았습니다. 네 번째 바로 앞 타석에서 베이스 볼수를 얻어냈던 김태현 선수. 어제는 5타수 2안타. 투볼에서 1회 현재 투수는 조범준. 한 번만 저 지켜봐도 고기만 난난을 안 봐도 난난 세컨드에서 무리하게 뛰질 않거든요. 너무 무리하게 저 견제할 필요도 없고 타자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남은 경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는데요. 자 지금 두 경기씩 남아있는데 이 횡성 2구장은 야간 조명 시설이 되어 있고 이 1구장에는 지금 조명 시설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멈쪽 스트라이크 3볼 1 스트라이크. 이게 지금 3시간 반 정도가 지금 지나고 있는데 앞에 경기도 좀 늦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베이스 온 볼스. 주자 말루가 됐습니다. 재능대학은 강호 인하대학을 맞이해서 다 잡았던 경기를 놓쳐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뜰처럼 막 뜰려고 그러다 그냥 그럼요. 아까 뭐 여러가지 에러나 또 무리한 트루플레이가 있었습니다만 네. 5대2에서 네. 5대3이죠. 5대3에서 6대3 도망가는 점수를 추가점을 그렇죠. 못 내는 게 예, 가장 아쉬운 거죠. 그리고 또 8회에 주루미스로 횡사한 것, 백사한 것 이런 것이 아쉬운 재능대학이 되고 있습니다. 이나대는 힘겹게 후반에 들어와서 역전을 시켜서 6대5 앞서있습니다. 이한솔 6번 타자입니다. 원볼. 야, 이동 좋아, 이동 좋아. 1점으로 막아야 다음에 또 9회 말에 역전 기회가 있는데 네. 여기서 대량 실점하면 안 되죠. 바깥쪽 스트라이크. 원볼 번 스트라이크. 원아웃의 주자 말루 인하대학교. 대량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인하대학교. 투볼 원스트라이크. 인하대학교는 9회까지 온 동안에 안타 7개를 치면서 4사구를 8개 뽑은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15개 상대 지체 3개 18번의 기회에서 6점. 재능대학은 안타가 11개 상대 시작 3개 그리고 베이스 볼스 3개 16번의 기회 17번의 기회 2루 쪽에 라인드라이버 아 이게 또 범칠. 아 어이없네요. 3루자 호민. 자 완전히 붙이는 7대5가 됐습니다. 붙이는 점수 2루수 김성원의 범칠. 직선타로 투아웃이 됐고 에라가 또 나왔습니다. 예, 끝나는 이닝인데 네. 또 의연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아웃의 주자 3루 2루가 됐습니다. 투아웃의 주자 3루 2루 실책이 계속 나오면서 재능대학교 실책 4개가 됐습니다. 7대5 2점차 7번 타자 김승민 공격.
원볼. 아주 잘 맞은 타구를 네. 또 나인드라이브 상대적으로 이나대학교 1, 2 그 주자가 미스를 했는데 네. 나인드라이브는 그 치사타 하면 안 되는데 네. 그렇게 더블 플레이로 끝내야 되는데 그렇죠. 또 바로 또 에러로 해서 네. 투볼 결승점에 다름없는 1점 더 헌납합니다. 네. 주범준 투수는 어제 3회 이상 던졌고를 계속 던지는데 지금 던지는 직구를 볼까 공 빠른데 스카우터들은 많이 와 있고 그러니까 에라이식 빠른 공 좀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네, 몸쪽 잘 돌았어요. 뭐 야구는 또 모르 구연말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또 여기서 막아야지. 네. 여기서 뭐 또 아까 앞경기 한양대학교가 9회말에 5점 많이 하면서 바짝 쫓아온 바 있었는데 자 투볼 원스트라이 몸쪽 볼 쓰리볼 쓰리볼 원스트라이 잔류가 많고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네. 좀 경기가 늘어졌죠. 수비수도 지루하니까 힘들고 피곤하니까 네. 그건 또 예상치 밖에 않는 에러가 나올 수도 네. 있어요. 집중력은 떨어지고 네. 볼 베이스 온 볼스 뭐 9회 마지막 공격에서 지금 안타 하나 둘 네 안타까지 상대 실책 하나 그리고 베이스 온 볼스 두 개 자 15번 선수가 들어왔네요. 인하대학교 종승섭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김인호 선수 자리에 송승섭 선수. 2학년 선수인데 네. 송승섭 어제, 예, 어제 경기 1타수 1안타 네 대타로 와서 안타를 쳤었군요. 네 지금도 대타로 나온 송승섭 선수 주자 말루 7대 5 2점 차 앞서기는 인하대학교. 네, 3루, 2루, 1루 우선우, 김태현, 김승민이 나가 있습니다. 원볼 원스트라이 투볼 이 대학 야구의 경우는 이제 대개 한 경기를 2시간 30분 잡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은 3시간 3시간 지금 3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4구 와일드 피칭 3루자 홈에 들어옵니다. 한 점 더 추가 8대 5가 됐습니다. 뭐 안타를 주는 게 아니고 다 실책선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아 이래서 석점차가 되었고 투아웃의 주자는 3루 2루 4석의 핀치히터 대타 송승섭 미손 볼 다시 말루 언덴드 투수가 지금 준비하고 예. 있었는데 예. 사이드 엔드인가요? 지금 1번 달구는 선수가 지금 나오겠습니다. 최재범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2학년 선수 참 재능대학교 오늘 좋은 경기를 하고 네, 마지막에 그냥 무너지고 있어요. 마지막 9회초에 이게 이제 투수 중에 두껍질 못하죠. 재능대학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걸 보면은 선발 이재민 그리고 두 번째 전민성 참 잘해줬는데 예, 잘 던지셨습니다. 네.
아, 이제 세 번째 투수, 네 번째 투수입니다. 이재민, 전민성, 조범준 그리고 지금은 최재범 투수가 나왔습니다. 어, 10시부터 오늘 이제 첫 경기에 시작돼서 저희가 두 경기 중방송에 들 예정으로 늦어도 6시간이면 끝나려니 했는데 지금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또 선수들이 네. 이렇게 에러를 하고 또 미스를 하면서 네. 그러면서 크게, 성장하는 거예요. 네, 그, 네. 크게 성장하는 거니까 네. 또 프로에서는 그야말로 프로는 실수가 용납이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만 예, 또 아마추어 학생 야구는 실수를 하고 에러를 하면서 이제 성장해 가는 거니까 네.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재능 대학은 좋은 성적을 날이라서 네.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제 금년부터 주말 리그가 대학 야구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학점 관리 시학점 이상을 받아야만이 선수 등록이 될 수 있는데 대부분 대학은 뭐 거기 걸리는 선수는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또 이제는 저 많이 변화를 시대적으로 변화를 하고 네. 또 공부를 하면서 그럼요. 운동을 하는 걸 요구를 하는 시대니까 네. 선수를 잘 정의해서 네. 또 가서 좋은 교수님들 강의 듣고 네. 또 좋은 친구들 사귀고 그럼요. 그 인성 교육이 얼마나 네. 좋습니까? 야구를 감독으로 사회생활이 잘 중요할 수 네. 있는 그런 밑거름을 대학에서 만들어야죠. 예, 만들고 네.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투아웃의 주자는 말루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네. 자, 그래서 3아웃 9회 초 인하대학교 공격 끝났습니다만은 석점을 뽑아내서 8대5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제 8대5로 뒤져있는 재능대학교 9회 말 마지막 공격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제서 인하대학교가 좀 벤치가 활기가 네. 생기네요. 네. 이제 인하대학교 계속 끌려가다가 1회 초에, 초반에는 아주 좋았죠. 네. 1회 한 점, 2회 한 점, 3대 0. 그러더니 다시 역전당했다가 지금 6회 한 점, 7회 한 점 동점 만들고 9회에 지금 석점 뽑아내면서 3점 차, 석점 차로 앞서오기는 아, 2점 차로 2점 차로 석점 차죠. 아, 또 정광판에 또 9회 말 한 점이 적혀있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제 재능대학교 3번 타자 박효신 선수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배구 프로배구 OK 최초군의 감독이는 김세진 감독 20몇 년 전 같아요. 제가 한양대학교 어떤 일에서 갔는데 이제 교중에서 만났는데 네. 아 그때 이제 선수 때죠. 한양대학교 배구 선수였는데 너 어디 가냐 그랬더니 아 저기 선생님 저 공부로 지금 빨리 가야 돼요. 수업 받으라고 하면서 뛰어가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그 당시에도 다들 공부에 연두를 둔 선수들은 열심히 수업을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오케이 저축은의 훌륭한 감독으로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 대학교 다닐 때도 네. 수업은 거의 다 들어갔죠. 네, 수업 들어가고 네. 또 교수님 뭐 막걸리 사들고 학점 때문에 네. 그런 추억이 아름다운 그럼요. 추억이 있습니다. 네. 대학교 생활만 대학생만 느낄 네. 수 있는 그런 그 낭만과 추억이 있으니까 그렇죠. 좋은 경험을 해서 네.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 이르러 성장하기를 그럼요.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박효진 아 지금부터 이제 대타들이 많이 나오겠죠. 47번 아 박효진 선수는 그대로입니다. 오늘 박효진 안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타석에서 우전 안타가 있는 선수 박효진 투수는 정성종 그대로 던지죠. 바뀌었나요? 아 18번 바뀌었네요. 자, 아, 인하대 투수는 이도현 선수가 던지고 있습니다. 4학년 선수. 세 번째 투수가 이도현 선수 마무리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 인하대학교 투수 세 번째 투수인데 네. 좀 다 좋은 걸 던지고 있네요. 네. 그래서 재능대학 감독이 많이 부러워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어느 선수가 나와도 큰 차이가 네. 기량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역시 그 차이겠죠. 2년제 대학하고는 네, 4년제와 2년제 차이 선수가 조금 네. 이제 여유 있고 네. 4구 스트라이크입니다. 재질이 비슷한 선수들이 네. 들어와서 이제
투볼 투스트라이크. 선두 타자 3번 타자 박효신. 투볼 투스트라이크. 2루 땅볼. 자, 1루 비스 카바가 됐나? 잡았네요. 네. 1루수가 조금 앞으로 수비로 나왔다가 들어와서 이지섭 처리했습니다. 아, 그래서 2루 땅볼 아웃당하는 박효신 원아웃 됐습니다. 9회 말 재능대학교의 마지막 공격. 원아웃의 주저 없이 4번 타자 신주영 선수. 역시 신주영 선수도 네 번 나와서 세 번 출루. 좌전 안타가 있고 베이스 온 볼스 두 개 있었던 선수입니다. 원나싱. 변하고 높았습니다. 원볼 원스트라이크. 파울. 횡성 베이스볼 테마파크 2구장 쪽으로 날아가는 파울볼. 끝까지 재영대학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네. 보기 좋아요. 보기 좋습니다. 예. 점수도 많이 내었죠. 네. 예. 6점. 지금 8대 5. 8대 5인데. 네, 허칩니다. 그래서 스트라이크 아웃하는 심주영 투아웃 됐습니다. 투아웃의 주자 없습니다. 투수 이도현. 5번 타자 양석준 자리인데 44번 선수 나왔습니다. 최지원 선수 나왔습니다. 최지원 투아웃의 주자 없이 최지원 선수의 타격. 원스트라이크 노볼. 2구 파울. 뭐 마음 놓고 가운데 이제 던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김상중 선수도 저 이런 가운데서도 선수들 여러 선수를 기용해서 네, 기용해주고요. 다음 기회를 보고 네. 차곡차곡 준비하면은 가까운 시일 안에 뭐 좋은 팀으로 승리할 네. 믿습니다. 바깥쪽 나지볼려. 인하대학교, 한양대, 고려대, 연세대학, 동국대, 뭐 성산대학교 네. 무슨 많은 패를 했고 그렇죠. 그래서 또 팀이 안정이 되고 성장해가고 이런 그 과정이니까. 네. 최지원 원볼 투스트라이크.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경기 끝났습니다. 자, 8대 5로 인하대학교가 간신히 재능대학을 맞이해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재능대학에서는 네. 오늘 참 아쉬운 경기지만은 그렇습니다. 또 인하대학교는 좀 어렵게 네. 역전을 했는데 하여튼 두 팀 다 열심히 해서 아주 잘했어요. 보기 네. 좋습니다. 네. 역시 자, 그 아마추어는 에러로 게임을 승패를 가르는 게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횡성 베이스볼 테마파크에서 벌어진 대학야구 경기 중계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두 경기씩이 더 아직 남아있습니다만은 저희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칩니다. 천보성 씨가 여러분께 도움 말씀해 주셨는데 바쁜 가운데 시간이 있어 정말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네. 저도 오늘 저 후배들 보니까 네. 너무 기분 좋고 저도 뭐 젊어지는 기분. 그렇죠. 네. 열심히 하니까 네. 좋은 또 플레이를 보고 이러니까 아주 장래도 기대되고 네. 프로 스카우트도 많이 오고 싶고 그래서 참 좋습니다. 네. 해설의 천보성 씨 그리고 저는 유수호였습니다. 오늘 모처럼 횡성까지 와서 대학야구 경기 여러분께 중요한 방송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대학야구로 이어집니다. 다음 주를 기약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안